자, 디아블로 3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뭐야? 뭐야? 악마 사냥꾼, 야만 용사, 수도사, 부두술사, 강령술사, 마법사. 이 10레벨, 11레벨, 13레벨이 뭐지? 안녕하세요? 이게 그건가 보다. 그 창고에 아이템 들어있던 애가 했나 보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다 직업별로 다 해봤냐? 이거. 아, DLC 빼고 해봤나 보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바로 다 들어오셨네요. 아직 산막이기 때문에 다음 난이도는 안 되고 이대로 가야 될것 같네요. 여담이지만 게임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상점 아이템은 드랍템보다 약하기 때문에 NPC들은 분명 이제 바닥에서 주워왔다 그랬는데 드랍템보다 약하기 때문에 드랍템 쓰고 있고요. 분명히 저번 화까지만 해도 내 기억이 맞다면은 아이템을 만들었었거든요. 요즘 드랍템이 너무 강해서 아이템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약간 이제 약간 루즈해졌어요. 그냥 이제 나는 내가 하는 거라고는 가서 사냥만 하면 됩니다. 아리아트 관문 통과. 저번에 나즈모단이었나요? 이즈모단, 나즈모단, 마즈모단. 어찌됐건 나즈모단 이었을 겁니다. 다리가 거미처럼 생. 철벽의 성체는 버텨냈다. 난 이제 전장으로 나간다. 아즈모단의 전쟁 병기가 아즈모단이구나. 흩어진 우리 병사들을 포격하는 것으로. 나즈모단, 이즈모단 했는데 아즈모단이네. 아, 자, 이제 부사관 페일과 대화하라.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고 공격에 나서. 번개가 왜 이렇게 많이 치냐? 개무섭게 방송 갑자기 꺼지면은 번개 정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 뭐야? 그거 다 붙어있던 애네. 악인가 뭔가네. 이게 페일인가 나발인가 어딨냐? 전투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저번에 껐을 때보다 훨씬 높죠? 거의 만 가까이 되네요. 이제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 데미지가. 슬슬 적게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계속 쭉쭉 올라가. 쭉쭉 올라가, 쭉쭉. 이거 만렙 찍으면은 어느 정도 스톱이 되겠지? 너무 금방 올라가니까 오히려 약간 괴리감이 심하네요. 나는 진짜 플레이 막 많이 하고 이것저것 뭐 있잖아요? 그, 나 같은 이제 디아블로를 모르는 사람들,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그 주판 같은 거, 주판이란다. 계산기, 계산기. 계산기 마냥 계속 이제 데미지만 나오잖아요. 쭈쭈쭈 바코드처럼. 그렇게까지 오래 해야지 이렇게 나온 줄 알았는데 데미지가 너무 금방금방 올라가. 고른 게 좀, 그쵸? 솔직히 지금 데미지가 만으로 돼 있는데 원래 이제 보통 디아블로 그 2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올라갔거든요. 처음에 이제 노멀 엔딩 보는데 이게 이제 노멀 있고 뭐 그것도 모르겠는데 있겠죠 뭐. 벌써 만렙 찍겠어 처음 그거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30 정도 되기 전에 끝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는? 아직 안 죽었네? 복수의 제방. 방패가 너무 좋아서 걸을 수가 없어. 야, 230. 규탄 상승이야? 아, 왜또 규탄이야. 나 진짜 짜증나네, 슬슬. 이 규탄이야, 또. 규탄으로 바꾸자, 그러면은. 이게 천상의 주먹인데, 아. 좀 짜증나네. 규탄으로 해야 되나, 그냥? 아, 이거 빼기 싫은데. 나 규탄 하자, 그래도. 나왔으니까, 규탄이. 규탄. 이런 것도 있네? 쿨 감소도 있군요. 달라가는 거 대신 규탄 넣겠습니다. 데미지 올라가는 거 나왔으니까. 천상의 주먹 11%가 너무 좋아. 이게 내가 알기로는 디아블로 2도 그랬고 약간 조합 같은 게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 나는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자유롭게 스킬 이것저것 써보면서 하니까 조금 이제 안 질리면서 하는 거지. 특히 아이템 나와서 이제 조합을 짜면은 사실 그 조합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템도 별로 안 바뀌고 무슨 재미로 해. 잡아야겠다. 그러면 인간 정갈은 인간 정갈? 정갈과 비슷한 틈에 모습을 하고 비슷해. 있지만 실은 제물로 받쳐진 인간의 뭐 이거야? 몸통으로 만들어진다.
공속이랑 극대화 피해 증가 있네. 가슴을 가르고 다리를 힘이 좋습니다 저는. 정갈 모습으로 힘이 세야지 저런 거 입고 다니는데. 고통으로 미쳐버린 이들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을 중독시킬 수 있다. 아직도 한 번도 안 죽었는데 엔딩까지 안 죽을까 봐 불안하다. 운이 나쁜 친구로군. 이러면은 진짜 수면제 돼 게임이. 야, 얘 떡대 좀 보소. 뭐 좀 할라 그러면 이렇게 다 죽어버리니까 내가 뭐를 할 수가 있나 이거. 변신이 쓸모가 없다. 변신을 굳이 안 해도 스킬 쌓으면 다 죽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데미지 반 넘었니? 아, 아슬아슬하게 30 남는 거 보소. 변신 대신 액티브 스킬 하나 얻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굳이 변신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보스도 순식간에 죽어서 내가 보스 너무 빨리 죽어버리니까 무슨 뭐 저걸 할 필요도 없고. 기다려. 변신 안 해도 되네. 왜 이렇게 체력이 많은 것 같냐? 뭐 25,000이 됐냐 언제? 체력은 안 보고 힘만 보는데도 체력이 자동으로 올라가 있어. 진노가 모자라. 지나갑니다. 양손 무기로 세팅을 바꿔봐야겠어. 약간 데미지도 센 것 같고 방패 상승하는 데미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방패 이제 10% 이상의 스킬 상승 데미지 붙고 힘 다 붙어있으면은 방패 쪽이 약간 더 셀 것 같긴 한데 한 10%만 붙어도 말이에요? 근데 난 양손으로 좀 때려보고 싶은데 솔직히 나 옛날에 그 질딘 생각하면서 잡은 건데 질딘은 무슨 질딘이야. 이게 법사야 그냥. 무기를 휘두를 필요가 없어. 규탄 이제 내가 직발로 아니죠? 쿨로 바꿨죠? 와 진짜 느리다. 와 규탄 그냥 한 번에 차버리네? 아 15마리만 맞추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구나. 어차피 쿨이 있긴 하지만. 쭉쭉 갑시다. 이렇게 힘들게 가도 보스는 또 순살이라서 너무 맥이 빠져. 좀 센 보스면 좋겠어. 저 그 벨리알인가 걔 정도는 돼야지. 아 아즈모단도 높은 놈이니까 걔랑 비슷하겠지? 아즈모단이 더 세겠지 나중에 나오는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치냐? 번개가 무슨 20분에 한 번씩 치냐? 운이 나쁜 친구. 뭔가 나왔어.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와우. 와우. 장교의 샘. 강화 발덕계 사각 자수정. 어디로 가야 하나. 활력. 하늘의 분노. 아 하늘의 분노 별로 안 내키는데나? 내 취향이 아닌데 하늘의 분노. 하늘의 분노 좀 낮춰도 되겠지? 재사용 시간 굳이 필요 없다. 조금씩 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이졌죠? 뭐야? 안죽이. 뭐야? 새끼 거미줄. 징벌 증가. 아 나 진짜 이게 제일 난 마음에 드는데 주먹이가. 어디 보자. 이쪽이라 이 말이지. 코르시크 교각을 건너라. 이쪽까지 와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열어줄 순 없냐? 이거 왜 있는 거냐? 돌아가는 거. 좋지 않은 기억이.
말 타고 가야겠다. 규탄 쓰고 싶지가 않다. 말이나 사자. 오. 아, 뭔 짓이야 이거. 가게 해줄 것이지. 이것도 여기 저 이렇게 막아버리면 내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이리로 가야 되나 보다. 아, 심했네 게임. 가자. 엄청 빨라. 여긴가? 뭐야, 들어가는 거야? 뭐 안 들어가는 거야? 건너가라는데? 건너긴 뭘 건너? 건널 때가 이거 건너라는 거야? 건널 게 있었는데 내가 그냥 넘어간 건가? 이상하다, 뭔가 쎄하다. 여긴가? 오호. 아, 근데 되게 은근히 잘 만들었다 맞아. 맵을 어둡지만 않았으면 내 마음이 싹 쏙 들었을 텐데 하필 어둡네. 이거 이 길 없지. 아, 잠깐만. 돈 내놔. 열심히 돈 모아서 아이템 사고 변형하고 약간 그런 게 없어. 오, 의도치 않게 그 제작대만 잔뜩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절로 가는 거 맞나 본데 저기밖에 없잖아. 내가 뭘 못 봤나 보다. 저기겠죠 뭐. 여기 아무리 봐도 아닌데 여기 아니죠. 뭐 어떻게 된 거냐? 여기 그냥 막힌 데인가? 여기도 아니야. 키자마자 오늘 왜 이러는 거지? 그럼 나가봐야겠다 일단은. 아니 교각을 건너라니까 여기가 아니네 아예. 그냥 여긴 난 그냥 들어온 거네. 아무 관련 없는데 들어온 거네 나 그냥 떠들다가. 아,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극이 없다. 방패를 들으면 안 됐어. 나는 금방 죽을 줄 알고 든 건데 사실. 방패를 빼고 데미지에 집중을 해야겠어. 나 어디로 들어간 거니? 일단은 선상에 입을 필요가 없다. 뭐 좋은 거 없나? 광신? 광신 정의 대의 여기 갑시다. 이 군마 대신에 한 번에 쭉 들어갈 만한 거 없나? 아, 나 그 궁수들 소환하자. 데미지가 올라갔어. 아, 데미지가 만천이 됐죠. 내려와. 이렇게. 어, 튼튼해. 기분 나쁘게. 뭐야 노란 거. 이거 좀 갈고 와야겠는데. 진노가 부족해. 오, 세 명이야 세 명. 어, 은근 잘 쏜다 야. 45,000이네 해주면은. 가성비 좋은데. 한 번 소환하면 저렇게 쏘는 거 아니야. 몇까지 나오네. 제한이 있는 건가? 모르겠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아, 제작이 필요 없으니까 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아까 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무기를 갈아서 보석을 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아니겠지. 그건 아무래도 예상이 안 가는 소리야. 다 갈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48 47. 아, 뭐 밋밋하네. 저거 휘두르다가 튕겨서 자기 머리 맞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뭐 위험한 거? 어우, 이거 너무 좀. 어우, 여기 궁수도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뭐야 너? 영웅이 아니십니까?
확장시키십시오. 오, 종료됐어. 경비병 데미지 들어감? 이게 데미지냐? 집에 가라 그냥이야. 아씨, 근데 공수대보다 약하네. 미친 게임 이거 너무한 거 아님? 원래는 높은데 막 노가다 할까봐 이렇게 해놓은 건가? 내가 옛날에 그거 들은 적은 있거든요? 오, 뭐가 엄청 세가지고 그걸로 쩔받는 게 있다고 내가 들은 적은 있는데 댓글로. 나 그때는 다른 게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스카이딩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되게 튼튼하다. 데미지는 안 나오는 듯해. 내가 지금 이러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거 아니야. 아니, 잘 쏜다, 야. 3만이네, 하나에. 뭐해, 전진병영. 아, 이런 데 말고 그냥 갈 때 가죠. 레벨업 했네요.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까요? 어, 얘 뭐야?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선지자의 룬. 어, 뭔가 엄청나게 2만 원 받은 것 같은데 나? 뭐야 이거? 돈 같은 거. 계속 밀려. 지원군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에 받은 게 선지자 하나인가? 아, 그런 것 같죠 아마? 어, 결사대가 나왔네. 방패병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대. 오, 별게 다 있네. 다른 거는? 아, 용사. 용사는 아직 그게 안 되죠. 어, 이거 발사대 어떻게 풀이 있는 거네. 오, 조금 웃긴다 얘네. 야, 뭐야, 왜 비어나왔어 얘네. 아, 풀 진짜기네. 레이저. 여기다 방패병 한번 해보죠. 이게 뭐 도움이 될까? 활 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나는. 편하기도 하고. 또 뭐 새철 새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먹. 이거는 이동 속도를 감소시킨다. 이것도 한번 써보자.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하늘의 분노, 용사, 선지자. 방어력이 증가한다. 공속도가 증가한다. 공속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갑시다. 다리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야, 그거기구나. 아, 방패를 쓸만한 그게 안 오네. 달려오는 거 없어? 저장 지점. 약간 그 생추얼이 들어갈 때 거의 같네요. 뭐야 이거? 뭐야? 악마의 쇠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길막하는 게 다야 얘는? 뭐야? 뭐 한 거야 쟤네 방패병들? 아, 잠깐, 얘 죽이지 말아봐. 죽이지 말아봐. 막아주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도대체 뭐야? 아니야. 아, 뒤로 밀려나고 달려오면은 저걸로 쳐내는구나. 웃기네. 내 취향 아니다. 좀 도움이 되는 놈들이 좋아.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64 하나 먹네. 군맛에도 공수로 가죠. 아우 씨. 공수가 편해. 맞는 꼴을 봐야지 나는 마음이 편해. 이거는 그 액터 5에 나왔던 그거랑 그거네요. 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안 쏘나봐. 나한테는 그냥 절로 쏘나봐. 어디서 갑자기 기어나오냐. 뭐냐 이게. 이제 방어력을 하면 이렇게 되는거네. 이게 더 세보인다 생긴거는. 여기다 발사대. 오, 근처에 다 맞냐. 레이저가 잡아주지 않을까. 좋아. 아니, 나쁜 친구. 나 이게 거의 법사고만 막 소환해서 쏘고 말이야. 번개 떨어뜨리고. 진짜 완전 그거야. 잡티 같아. 가까이 가면은 이제 이거 양손 때리고 경사 소환하고 번개 쏘고.
느낌 되게 세야 돼. 병규병은 체력이 좀 다네요. 오, 가슴방하고 전설 나왔어. 야, 49짜리네? 딱 내꺼네? 이거는 변환 한번 해봐도 되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뭐냐? 변환용, 아 변환용이래. 인걸불의 외투. 어, 힘임 붙어있네요. 화염 기술로 주는 피해가 증가한다. 어, 경험치 증가해. 화염 주문들 자원 소모량 감소. 어, 근데 디자인은 살짝 예쁜데. 나 그럼 화염으로 바꿔보자 한번. 내가 알기로 여기도 화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전류, 불꽃 폭풍을 소환해서 이걸로 하죠. 천상의 대우, 번개 번개 화염. 여기 있네 화염. 다른 것도 있나? 이것도 화염 되냐?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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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신성. 아 얘는 안 되네.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별로 좋진 않네요 의외로.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 나한테는. 일단은 뭐 얼마 세진다 그랬죠 이거? 그냥 아예 데미지가 올라가는 건가 전부? 12%. 그냥 이 불 데미지 추가 들어가는 거면 올라가는 건가? 곤란한데? 저 불기둥만 세지나 봐. 아 그러면은 아까 그게 더 좋네. 갑바 그거 11%. 내가 좋아하는 기술이니까 뭐 들고 가겠습니다. 모르겠다 이 색깔이 다 똑같아서 데미지가. 어우야 추석기 파괴하랍니다. 추석기가 어딨나? 저건 아래니까 뭐 진행하다 보면 나오겠지. 아 자원 소모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오 29%가 30% 감소해주는 거예요? 오 야 되게 좋네. 20이네. 20 들어가네 그러면? 이거 쓰면 10 들어가는 거네? 와 대박이네. 이렇게 꿀이었구만? 어딨나? 아 이것이 이것인가? 어 문 열리는 거 자동 문 봐. 한 게임 이거. 공차는 계속돼. 야 이게 10 들어가니까 그냥 뭐야? 언제 잡았어? 아, 뭔데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뭐 이미 사라져 있어. 안도. 아 뭐 초록색을 주냐? 근데 200이나 먹네. 아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저거 열성의 쿨 감소 있잖아요. 이거 솔직히 소비량 감소도 해줘야 돼. 양손무기가 너무 좋아. 굳이 저거 쿨감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좀 거시기하다. 소모량 감소도 붙어 있어야지 약간 잘 쓸 것 같은데. 어 이것도 때릴 수가 있구나. 적도게 돼지는 뭐야 이거는. 아 너무 좋다 근데 감소되니까. 감소 되게 좋네. 야, 30% 하나의 아이템 안에 30%라는 게 좀 심하네. 언제 기어와서 처마 떠져 있는 거지 이거. 아니네? 안 싸우네? 뭐지? 그래 싸우라고. 그래 때려봐 때려봐. 뭐 때리고 있는 거야? 때리는 척만 하는 거니? 1500! 1500이요? 야, 1500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즈모던과의 전투가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못 있겠다고. 전장의 전율을 맛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 공성 병기를 파괴한다고 밖을 끝나 없다. 말은 잘한다. 전장의 전율을 맛본 지 오래됐대. 1500짜리가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건 뭘 뿐이지. 갑시다. 아즈모던의 군대를 저주받은 궁합으로 진작에 좀 도와줄 것이지. 왜 이제 도와주는 거냐? 검을 찾느라 치른 희생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갑시다. 선생님, 영광이에요. 전투는. 어 딱히 할 게 없네. 이거 양손 한 손을 양손으로 그냥 들어버리니까. 어 TDL이 들어왔군요.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다. 정의도 좋고 정의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데미지가 그렇게 안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뭐 할 게 없다. 생명력 회복. 어, 이걸로 하자 그냥 뭐. 없는 쿠바 낫겠지 뭐. 갑시다. 방패 없으니까.
사실 그 벨리엘은 방패 없었으면 조금 위험했을 것 같거든요. 들어오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위험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뭐야, 왜 끌어당겼어? 레이저. 이건 압니다. 구배되는 거는 한국어로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국어로 써있는 건 안 알려줘도 돼요. 근데 그거 태도 딱히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5초면은 진노 다 쓰기에 충분하네요. 시간이 애초에 다 쓰기 전에 저기서 죽어버리니까 이게 뭐 이거 뽑으러 안 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저 50% 감소가. 근데 아이템 30% 너무 사기다. 근데 그냥 30% 되는 거 아니야? 몇이야? 20 20이면 써버려. 너무 사기야. 이거 규탄 같은 거 쓸까? 아 필요가 없네. 이거 저거 너무 사기. 아 이거 그냥 쿨로 그냥 나가는 건가? 아 안 먹는구나 진노를. 되게 쏘는 게 예쁘네. 야, 누가 이렇게 쏴줘야지. 좀 티나게 저렇게 쏴야지. TDL 뭐 싸우는 거 좀 보자. 솔직히 조합 되게 좋거든요? 법사, 공수, 전사거든요? 어디야? 잡아봐. TDL 왜 안 때리지? 어, 뭐야? 죽은 거야? 아니지. TDL 데미지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다, 야. 2000 들어가긴 한다, 또 꼴에. TDL이 10배 정도 강하네, 얘보다. 그래도 내 10분의 1이죠? 참나, 이거. 게임, 이거. 전사 아무나 하나. 자카름 앞에 무릎 꿇어라. 천사님 왜 저렇게 약해? 또 시련이 찾아왔군요, 친구야. 뭐야, 뭐야? 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시련이 찾아와? 아 얘네가 시련이라고.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기다려야. 운이 나쁜 친구. 50레벨이다. 어 투구 바뀐다. 야만용사 전용인데 저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겠죠? 어 근데 왜 야만용사 뜨냐 기분 나쁘게. 아 색깔 좀 봐. 아 극혐. 야 82가 뭐냐 82가. 아 이게 더 낫네 나한테는. 언제 이런 거 나왔대? 색깔 좀 보자. 아 마음에 안 든다 저거. 뭐 나왔어 50레벨인데 가시피에. 아 가시피에 안 주쳐져. 조롱 때려보시지. 어 모든 피해 추가 데미지를 준다. 아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벌써 내가 탁탁 났다 나한테는. 천벌의 검 신속. 제가 예전처럼 강했다면. 오! 오 이거 주저 어 이거 내 취향인데. 아 이거 레이저. 아 레이저 빼자. 레이저 이제 안 쓸 것 같다. 아 레이저 근데 좋은 것 같은데. 레이저로 넣자. 아 갈팡질팡하게 하네 또 이거. 신속 강화. 야, 뭐 저 강화는 원래 좋긴 했는데 약간 그 시기 하네요. 이거 왜 불타는 건데 신성이냐? 마음에 안 든다. 데미지가 세니까 저 가져가겠어. 데미지가 너무 센데 잘 안 맞아서 그런가? 맞춰봐. 오, 좋아 좋아. 반 정도, 아 그 정도 아닌가? 좀 짜잘한 거 많은데도 쓰면 되겠다. 10초까지는 안 된다 그랬지만 최대값 받겠어? 잘만 꼬라 박으면. 어? 뭐야? 아 진짜 생긴 거에 비해 너무 허접하다. 저런 건 좀 세야지 약간 보는 맛이 있는데 너 때리면 그냥 도망가 버려. 그냥 길바닥에 있는 조그만 몸이랑 그게 차이가 안 나. 덕치만큼.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까요? 인쇄 벽보. 야, 이거 비전장 생명력 없어. 이게 좀 낫네. 더 힘이 있으니까 뭐 힘만 보고 가자. 아, 야, 색깔 좀 이게 통일해서 나오면 안 되나? 그냥 알아서. 야, 눈치껏. 아, 이거 5초에 10 뜨는 거 너무 사기인데. 물리는 방어를 하니까 능력에 물리 제외만 물리 제외가 되나 보다. 물리 데미지를 방어하니까. 25% 꼭 다 죽이면 저런 거 나와요. 하, 참나 이거 못 살겠다. 여기네 악마 문 찾기. 문 자동 문이냐? 뭐 아무것도 없냐 문 앞에. 심연의 끝자락. 엘드로인, 이 문을 보호하는 악마의 봉인을 파괴하리. 오. 또 적극적. 어, 피어싱 없네 얘는? 오, 손이 발이 손같이 생겼어. 얘는 히오스 영상 내가 잠깐 봤는데 되게 멋있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냥 찐따같이 나왔냐. 어떻게 싸우나 좀 보자. 또 나냐? 노술사 때릴 생각은 없냐? 뭐 하는지는 봐야지. 내 생각에 때리면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너무 근데 밋밋하다. 야, 좀 때려봐. 맞출게. 올. 볼만큼 본 것 같은데? 어쭈, 어쭈, 어쭈. 아, 왜 이렇게 체력이 빨리 차냐? 뭐 한 것도 없는데. 뭐야? 아, 졸라 허무하네. 아, 진짜 밸런스 잘못 맞췄다니까. 요, 480이라고? 어, 레벨 3 차이 나는데 뭐 데미지가 100이 더 높냐? 아, 근데 얘는 그게 없다. 힘이 이제 강력 피해 준대. 강력 피해는 원래 있는데 내가. 아, 그래, 더 세네요. 12,000원. 역시 도끼지. 난 도끼가 좋거든요. 아, 약간 손잡이가 흑잡하게 생겼는데 이거 한손도끼 같은데? 덩치만 크지? 그리고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한 움큼이 안 집어지는 게. 급히 전할 말이 있어요. 레아가 또 다른 환영을 보았는데 나선형으로 생긴 악마의 탑안에서 거대한 심장들이 고동친다는군요. 그것들은 죄악의 심장입니다. 아즈모단이 자신의 군대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지옥의 바닥에서 끌어올렸을 겁니다. 놈의 심장과 악마들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아, 그놈의 아즈모단 언제 나오냐. 나 이번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근데 걔는 또 어디가 TDL은? 뭐 차등 너 있는데 뭐가 있는데 나오기 전에 죽은 건가? 더럽게 넘네. 변환 한번 하고 싶다. 돌아가서 갔다 오죠? 나도 이제 돈을 좀 써야지. 모으기만 하고 모으다 죽겠어. 어디서 그 변환. 난 힘을 원하네. 이거냐? 오한이 뭐죠? 오한이? 1.2%면 필요 없지 않나? 오한이 뭔지 모르겠는데? 오한이 뭔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나와있어. 아, 힘이 안 붙네 여기는? 야, 이쪽에 붙여야 되는구나.
필요 없지? 어차피 마법 쓸 건데. 공속도 3-4%. 이걸로 하자. 야, 13,000이나 먹어? 돌린다. 참나, 이거 너무하네, 씨. 야! 홈! 홈 열어. 이게 제일 좋다 그랬는데 어차피 극대화가 없으니까. 야, 근데 별로 나는 올릴 게 없는데? 정의에게 주는 피해, 생명력, 가시 피해. 아, 땡기는 게 없는데 나는. 한 번 더 돌릴까? 아, 근데 너무 비싸다, 야, 인간적으로. 아, 참 이거 너무하는구만. 수리 한 번만 더 돌릴까? 아, 홈에 넣을 게 없네. 그까지 하나도 안 넣었는데. 돌려. 15,000원이야 이번엔? 힘 왔다 왔다 왔다. 힘 선택. 맥 힘 나온 거 아니야? 350인데? 데미지 몇이야? 14,000. 그렇지, 2,000 올라갔어. 이런 걸 원했다고. 이거 오래 쓸 것 같은데 여기다가 뭐 넣죠? 홈에다 금화 자원 소모량 6.5% 감소. 야, 너무 올려주는 거 아니냐? 경험치 15%, 70레벨에는 1.5%. 오, 이런 것도 있구나. 20% 자원 소모량도 땡기는데 경험치가 낮겠지? 20%나 올려주는데? 난 빨리 강해질 거야. 그리고 붉은색은 역시 붉은색이지. 왜 힘이 올라가지? 아, 투구가 경험치구나. 아, 뭐 좋아. 힘 올라가면 어때? 잘 넣었네. 14,500. 별로 안 올라갔네요.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재미가 있는 거지. 벌써 아까 켰을 때보다 1.5배 정도 세졌습니다, 데미지가. 약간 좀 기분이 좀. 아, 윌로 왔어. 돌아가. 이걸로 가야지. 너무 금방 세져서 좀 거시기 하네. 1.5배야, 1.5배. 아, 색깔 좀 바꿀걸. 악마문은 산산조각 났지만 죄악의 심장에서 힘을 얻는 지옥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 놈들을 모조리 쓰러뜨려 죄악의 군주만 남기고 끝에는 그마저도 처치하겠다. 야, 성직자인데 말하는 거 보면 나쁜 놈 같아. 뭔가 약간 여유도 넘치고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인데. 컨트롤이나 Alt키 누르면 능력치 덱스치가 나와요. 아, 이거군요. 그럼 맥스가 아니네? 야, 근데 적 처치 생명력은 거의 맥스네. 오한 확률. 되게 잘 나왔네, 근데? 다른 것도 보자. 너도 맥스 있냐? 아, 근데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쎄야겠다. 근데 이거 거의 29%면 되게 높은 거네? 야, 처치 경험치 99%면은 맥스네요? 오, 맘에 드는구만. 저거 돌리는 거 하면은 아이템을 다시 막 먹으러 다닐 필요가 없겠다. 그냥 다 변환하면 돼서. 아, 하나밖에 안 되지 변환은. 돌리면 여러 개 되지 않을까? 이것도 무슨 악마일까요? 어차피 쓰러지고 말겠지만. 그렇지, 이제 요술 써도 아는구만. 뭔 악마든 어차피 사냥하게 될 거라는 거. 아이템도 바닥에서 나온 걸로 잡아버리고. 얘네 폐집만 잘 주웠어도 이런 일 없었어. 아이템만 잘 주워놨어도 내가 아이템 죽고 세질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야. 너무 안일했어. 아, 이거 기술이 좀 재미없는데. 와, 20만 뜨네 이제. 50명까지 잡게 해주세요. 50명이요 50명 제발! 제발 아무나! 아, 진짜 개비열하네 게임. 진짜 쓰레기 게임이네. 아, 혹시나 해서 좀 끌고 간 건데 치사하게 한 마리를 안 줘? 아, 투구에다 경험치 넣어야겠다 나중에. 46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 스킬 같은 거 안 올라갈라 투구로? 아, 난 역시 주먹이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디아2부터 이걸 좀 쓰고 싶었거든요. 이게 뭐였죠 그 당시? 피스 오브 뭐 헤븐이었나? 뭐였죠? 번개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때 좀 이것보다 훨씬 짜잘하고 이펙트도
레벨 30대 배우는 거였나? 그래서 좀 활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역시 질딘이지 디아2는. 양손무기 질딘 되게 재밌었는데. 아 도끼로 때리는 있어. 오 야 좋은데? 느낌? 근데 내가 찾아봤는데 바바리안이 너무 하고 싶어서. 야만용사가, 야만용사는 또 야 쌍수무기 쓴다 그러더라고요. 한 손에 하나씩 날 도와주고 있지만 난 뒤에서 아군을 때리는 수준. 그러면은 그냥 이게 양손무기는 얘만 쓰나보다. 물론 얘도 방패를 쓰면서 쓰는 것 같긴 한데 난 뭐 이렇게 뭐 안 지금은 뭐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죠 뭐. 아까 능력치에 보석을 박으면 힘이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보석 뚫는 것도 써야겠어. 아, 뭐냐 저거? 제 천방을 받아. 그를 원해? 그건 여기 있단다. 내가 가질 수도 있지. 아 이거 필요가 없다. 아 지금 졸라 필요 없네 이거. 어, 별로 저그에 들어갈 그게 없네. 내 이게 진노 30% 감소가 들어가니까 너무 효율이 좋아서. 아 꺼져야겠다 얘는. 뭐 모드로 뭐 넣어야 되지? 아, 넣을 게 없어. 결사대 넣는 게 날라나? 이걸로 데미지나 펌핑해야겠다. 신의 뜻. 4초 동안. 야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막 쏘면은 그냥 이거 먼저 쓰고 이거 해야겠구나. 진노 먹냐 너도? 12초. 성전사를 위해 싸웁니다. 흰옥대서. 어 진노 회복도 있구나. 어, 나 이걸로 할래. 아 이거 방패 들어야 되는구나. 아이씨 귀찮네. 피부가 철갑이 된다. 이동 불가가 된다. 극대화 확률이 이제 8% 증가한다. 8%? 한번 해보자 이거. 아 이렇게 끌고 오는 거구나. 이거 하고 뿌리면 되겠네. 깔끔하게 아주. 어디보자. 야 410 동무기. 야, 한 손 돌이께도 이제 230이네. 와 이거 디자인 완전 내 취향이다. 한 번만 껴보자. 어 이거 아 이 디자인이 아닌 거냐. 디자인 변경하기에는 좀 돈 아깝고 좀 마음에 안 드네. 또 시꺼먼 데 와가지고 제대로 보이는 게 없네요. 뭐 명함 같은 걸 좀 올려야 되나? 동쪽으로 사라진 427명의 나 치워놓고 341명만이 돌아왔다. 아 왜 이렇게 다 기어나와. 아직이야. 설정 비디오 밝기 조작이 뭐였지? 갑자기 과보 올 것 같은데? 감마 조정. 아 전체 화면만 돼? 이것도 그거네. 위쳐3네 이것도. 아 너무하네 진짜. 어떻게 그런 것만 갔냐 또. 내가 위쳐3를 하다가 야맹증이 심해서 안 보여서 못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모드는 또 밝혀줘도 되는데 창모드를 해제하면은 풀리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여기 또 위쳐3야. 아 이건 위쳐3 그래도 내가 못했는데 오픈월드 다 하고 위쳐3만 못했는데 딱 그거야. 위쳐3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너무 야한 거 많이 나와서 편집하기 귀찮았어. 아 신성한 데이는 뺄 수가 없다. 너무 좋다. 밟으면 뭐가 아 저런 게 나오는구나. 함정이네 함정. 맞아 보자. 오. 심판하고 꽂는 거 한번 써봐야겠어. 심판하고 아 저렇게 되는 거야? 모이는 게 저렇게 되는 거야? 아 살짝 내 취향 아닌데 그러면? 아 또 무슨 20초나 먹냐 이거? 이동하면서 쓰는 게 더 예쁜 것 같은데 각도가?
이거 주변으로 쓰는 거죠? 아 이거 좀 애매한데나. 이거 뭐 하자 그래도. 써봐. 아 나쁘지 않네. 야, 때리는 게 3만인데 2만 들어가면은 2만 2.8이고 때리는 게 불이 2.4네. 아 군마는 귀찮아서 쓰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자꾸 뭐 올라탔다 내렸다 하니까 뿅뿅거리면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히오스 말 타면 변하는 거 약간. 아 나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제 보니까 괴리감이 좀 심하네. 얌전히 걸어다니는 게 더 약간 이제 무기감이 있습니다. 그 약간 그 일본 게임에서 거대한 무기를 막 빨리 막 두르면은 위력해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오 이거 아프다. 아, 진짜 회복 엄청 빠르네.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뭐 때리는 난 때려서 차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 찍는 게 너무 약간 딜로스가 있네. 찍을 시간에 이게 이제 진노 소비가 너무 적으니까 이거 쓰면은 10이잖아요 이게 불 때문에 지금. 어, 10으로 하나 쓰니까 지금 13발을 꽂아버리니까. 야, 점프를 뛰는 게 아까워. 이거는 모션 안 먹죠? 이거 괜찮네. 이렇게 보면은 회복도 되냐? 회복도 되면서 되는 거네. 회복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두탄도 괜찮을 것 같다. 범위가 늘어나는 게 있던 것 같은데 두탄에. 아니면은 아싸리 그 철갑도 데미지가 나왔던가? 이거는 뭐 디자인이 예쁘니까 두 개 동시에 쓰면은 뭐 따로 적용되고 그런 거 있나? 번개 피부. 어 기절시켜. 12m 폭발. 어 이거 한번 해보자. 전부터 궁금했어 같이 되는지. 변신하고 커지면 아 이거 쓰리네. 야 이거 소비 감도 쓸 것도 없다. 너무 감도 잘 돼서. 아이템만 들이떠만 나오네. 씨. 지옥이를 부른 우리 세계로 데려왔어요. 이게 지옥이었군요. 지옥 같긴 하네 듣고 보니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안 보인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옥이군요. 누가 봐도 지옥이네. 여태까지 다 시검했기 때문에. 아 이제 슬슬 가서 바꿔야겠는데. 아 왜 이렇게 데미지 세냐 이거 도끼 진짜. 혼자 넘사벽이잖아. 아, 밖으로 오자 이제 아이템. 돌아가야. 어떻게 길을 이렇게 못 찾았지? 뭐 내 옆방향인데 이게. 야 세상에 이거 세 방향인데 지금 두 개 들린 거야? 미쳤네 진짜. 이런다니까 게임이. 방패가 필요가 없다 이제. 뭐 만들어볼까? 50인데? 지금 가장 약한 게 어깨네. 어깨 손목이네. 손목이 제일 레벨이 낮네요. 반지도 낮네. 아니야 아니야 바지가 더 낮네. 바지로 가자. 37 바지로 갑시다. 바지 우리 바지 뭐 입으면 되나요? 딱이네 딱. 야 200에서 246? 아 이거네. 야 들어와. 필요한 재료 정의로 주는 피해 증가. 힘 35 증가. 물리 저항 경험치. 정의가 뭐였죠? 정의가 이거였네요. 아 그래. 데미지는 얼마 올라갔어? 200. 200이 뭐냐? 무기가 짱이구나. 어 진짜 정석 판타지 게임 하고 싶은데. 전에 블랙가드 되게 재밌게 즐겁게 했었는데 블랙가드 말고 완전히 이제 턴제도 좋고 영웅전설도 괜찮을 것 같다. 아 옛날 게임 좀. 아, 스팀에서 옛날 게임 팔던데 어째 내가 딱 원하는 거 이제 안 팔아. 오히려 뭐 옛날 게임은 팔아서 어 지금 다 크로노 트리오 같은 거 그거 다 이제 사서 했으니까 할 게 없어. 머리가 잘 안 돼.
이거 이렇게 보니까 되게 풀 멋있다. 이거를 이걸 하고 철을 누르면은 똑같네. 아 뭐야? 아 똑같잖아. 이게 터진 거야? 언제 터졌어? 여기겠지? 아, 설마 저 조금만 되겠어? 세 번을 헤맸는데. 오, 꿀땡이 나왔어. 제가 저렇게 소환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애야? 아 여기도 아니야 그리고? 아씨 독하네. 지하로 가는 거 맞겠지? 분화구를 통과해서 분화구 지하니까 위였나 보다. 위에밖에 없죠 이제. 외길이네. 아 여기도 있네. 그럼 저기가 외길이네. 그래서 레벨업도 하겠다까. 이거 원래는 이제 60이 만렙이었으니까 51이면 엄청 이제 많이 올라간 거네. 야 금방금방 올라간다. 이거 지금 구경하면서 천천히 하고 있는데 스킬도 막 조합도 한번 해보고 재밌네. 디아2에는 없는 재미야. 디아2는 스킬 초기화하려면은 되게 이제 고민 많이 하게 하는데 기회가 몇 번 없으니까. 야 근데 너무 세다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이건 좀 심하네. 여기다 쐈는데 여긴 애들 다 죽냐? 그리고 동료 더럽게 약하네요. 이거 안 한 건가 지금? 돼 있네. 아 뭐야 이씨. 눈부신 방패 진압 번개 피부. 저거 터지는 거 잘 쓸 일이 없다. 이걸로 하자. 가시가 300% 증가합니다. 가시 증가합니다. 여기는 막힌 길인가? 아니네. 야, 지하 내려가는 건데 왜 올라가야 되냐? 불편하다. 오, 짱 많아. 야, 이거. 안 되겠다. 많이 해봤자 30이겠다. 자, 이것도 필요가 없네, 여기. 아, 점점 또 바코드 게임 되잖아. 이것만 누르면 되잖아, 이제는. 아, 개노잼이야. 여기 어딘데, 왜 길이. 여기야, 설마? 설마 여긴 아니겠지? 아, 여긴 없겠지, 인간적으로. 어디 길을 이렇게 다 못 찾냐? 여긴가 보다. 느낌이 온다. 여태까지 느낌 좀 많이 오긴 했는데. 그렇지! 뭐라고 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날 죽인다고 하네요. 뭐 다 같은 레퍼토리지. 대화를 굳이 넣은 이유를 모르겠어. 어차피 죽인다고 할 거면서. 하여간 말이야. 야 이 뭐냐 얘는? 야 이 불쌍한 것들은 영원한 뭐냐 얘는? 근데 여자는 보통 다 거미다 요즘은. 거미 벌레 아주 그냥. 아 깜짝이야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강적인 성곽. 뭐야 이거. 아 우리 고블린 어디 갔니? 그렇지. 오 많이 나왔는데 뭔지 몰라도 방패로 나오고 말이야. 축복 있으면은 쓴다. 채용한다. 아
오, 야, 미쳤네. 지능 300이야. 아, 근데 30에, 야, 피해 3% 뭐야, 공속에. 아,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아, 이놈들 이거 안 되겠구만. 자꾸 좋아 보이는 걸로 바꿔주는데. 어, 지능 때문에. 야, 바꿔봐. 아니, 후달려. 디자인 똑같잖아. 똑같은 건 안 본다. 힘 220. 극대화 확률 5% 증가? 오, 이걸로 할래. 반지가 있어서 극대화는 어차피 들어가긴 하는데 안 떴고. 휩쓸기 12% 증가. 오, 최대 진노 6. 재밌는 게 많이 나오네. 이거 50짜리네. 공속의 극대화 확률 4% 증가. 극대화 자주 보겠는데 이제. 거기 바닥에 방금 본 거대한 친구들 지지대 역할을 하고 그 친구들 가죽으로 바닥을 만난 거다. 뭐 얘기하는 거죠? 방송 딜레이가 내가 알기로 없거든요, 거의? 예, 제가 이제 트위치, 유튜브는 트위치에서 유튜브를 옮기고 많이 봤기 때문에 방송 딜레이가 없는데 이게 뭔가 약간 채팅이 좀 늦게 올라오는 건가요? 채널에? 나를 보니 좋구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그래, 우리 딸들을 만나. 자꾸 와서 얘기만 하고 도망간다. 기대야. 아, 근데 이런 거 잔뜩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참나 이거 뭐냐 얘는 꿈틀거리고 있냐 혼자서. 뭐야 이거는? 아, 여기가 머리구나, 여기가. 이게 머리네. 이게 머리고, 여기가 얼굴이네, 얼굴. 등 대고 있네, 그냥 뭐. 반응도 없잖아. 아, 뭐야. 아, 이게 악마 가죽이라고요?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살인색 징벌로 주는 피해 필요 없죠? 이번에 한 바퀴 좀 돌죠. 약간 악마 지옥이라서 악마밖에 없으니까 악마 가죽으로 만든 건가? 지옥엔 동물 같은 게 없나? 지옥에 있는 생물 자체가 그냥 다 악마로 분류되는 건가? 너무하네. 그거네. 포켓몬 세계에서는 동물이 없고 포켓몬만 있으니까 포켓몬 잡아먹잖아요. 타오리 같은 거. 아, 그런 거네. 불쌍한 걸. 여기도 야육강식이야. 어메, 색깔 좀 보소. 가운데에서 다쳐봤는데도 이렇게 하나도 안 다녀, 쟤네들. 온전한 사각 에메랄드. 운전한 게 더 좋은 건가? 운전하신 분 어딨죠? 아니네, 운전한 게 더 안 좋네. 규탄으로 주는 피해 15% 증가? 초당 1. 아, 왜 그래, 고민되게. 아, 왜 하필 규탄이야, 이씨. 축복이면 내가 채용했는데. 너무하네, 이거. 생물 3%. 아, 이게 운전한이구나? 이게 더 좋은 거네. 민첩이랑 극대화 피해 80%. 내가 기억하기로 방패는 그거였죠. 보조무기는 장비로 들어갔죠? 공격력이 아니라 무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패에 박으면은 극대화가 아니라 그 민첩이 올라가죠? 전에 우연히 박았다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진노 30에다가 회복력 증가 너무 좋다. 너무 아프다, 근데. 너무하네. 야, 범위가 왜 이렇게 기냐. 진노가 더 필요해. 어우, 확실히. 이런 류 게임이 그게 없다. 약간 느낌이 없다. 아, 걔 징그럽게 벌레 막 끼어 나오는데 그냥 그러더니 하네. 그냥 뭐 이거
다 벌레 새끼 막 벌레 막 지금 조금 해가지고 다 벌레로 보여. 그냥 사람도 이런 벌레야. 이런 고통과 고뇌를 참아내면서까지 그렇게도 날 보고 있니? 아 이게 눈이 아니라 그림 같은 거구나. 여기 어디 코앞에서 기어나오네 했는데 뭐 하나 오지 않았니? 매듭의 공포. 징벌. 아 자꾸 이따위로 나올 거야? 하. 아씨 마음에 안 드네. 축복을 달라고 축복을. 아니네 천상의 주먹이네. 천상을 달라고 천상을. 이것만 주면 얼마나 좋아. 시너지 딱 받아서. 기다려야. 레이저는 있으면 좋겠다. 레이저는 괜찮네. 데미지가 세서 그런지 개싸움 하면은 잘 넣네. 데미지 알아서 그냥 잘 멈춰있으면은 힘 142. 방패 가격 증가. 번개장 지금 방패 안쓰죠? 142가 낫네요. 활력도 있고 민첩 150. 야 파란색은 이제 안 봐도 되겠구나. 진노가 부족. 왕성한 별. 극대화 피해 22% 증가. 나 이거 여기서 100 뭐 몇? 80%니까 저런 거 보이지도 않네. 저거는 수치로 80%는 좀 심했지 아무리 그래도. 뭐 방금 내려왔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참 뭐야? 오 내려오네? 내려오는 애구나. 위에서 훈수 만드는 줄 알았지. 뭐 들어가는 거야? 뭐야? 왜 안 들어가? 야, 아 반피하면 도망가는구나. 고도 고통의 딸. 아 이제 싸우면 되나 보다. 오케이. 이건 뭐야? 나는 깬 적 없는데? 아이씨 게임 이거. 가자. 아이 어 뭐야 왔다 갔다 저기 검인가 보다. 어쭈 1800원. 분화 지하 2층. 이제 2층이야? 오늘 시작할 때 내려가지 않았었나? 지금이 아주 1시간은 된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여기다 쳐놓고 이것만 사냥하고 있는 거야? 아주. 어머하네 이것들.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아. 가자. 이제 돌아가야겠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52. 어디 보자. 징벌 생겼네. 분노. 다음 공격이 극대화 확률이 증가한다. 여기도 극대화 있지 않나? 이거는 야 개수도 좋은데 극대화까지 있어? 이거는 무조건 극대화네 그러면은. 극대화로 하자. 딱히 모아도 비슷한 거 같네. 오늘 장비는 어차피 쿨 돌아가서 그 스킬 쓰는 게 다고 좀 줄여도 뭐 별 차이도 없고 가는 게 낫겠네요. 가죠 그냥 바로바로. 그 아이 55.
방어 쪽이야 다 그냥 방패 망치 이거 갈 것 같은데? 70레벨 풀려도? 보석에 따라 1.5% 저건 좋은 것 같다. 보니까 지금까지 무기에 홈이 두 개 있던 게 없더라고요. 하나까지만 나왔거든요? 두 개를 뭐 뚫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바지랑 몸통도 많이 나왔고 세 개 나왔었고 이것도 뭐 하나씩 되겠지 장식으로 7개 3개 10개 이거 뭐 두 개 됐었나? 12개 13개 14개 뭐 또 될 것 같은데? 뭐 좀 그 정도 먹을 것 같았다 코를 보니까 거기다 이제 보석을 박아놓으면은 힘이 총 올라간다 야 1.5%에서 저렇게 올라가는 게 확실하게 올려주니까 셀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방풍에 들어가겠지? 와 이게 뭔 해산물 직매장이야 땅콩을 잡아야겠다 아 맞아 야 이렇게 잡았는데도 60 돼야지 야 한 마리 그렇지 아 옛날엔 두 개까지 있었는데 지금 하나예요 그렇군요 이 극대화 피해 상승폭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봐도 구분이 안 가네 얼마 셀지 일단은 무기가 지금 하나면은 뭐 이것보다 상위 보석이 있다고 쳐도 일단은 80%까지는 올라가네 한 번에 야 되게 좋다 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극대화는? 진노가 부족 와 세디는 오쭈 눈부신 고리띠 아 이제 106만 뜨네 정의 아 왜 자꾸 이렇게 뜨는 거지? 기분 나쁘라고 이렇게 뜨는 건가? 야 100이라도 주던가 차라리 그냥 너무하네 진짜 뭐야 적을 저지한다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써보자 한번 너무 멋지네 써보자 어떻게 못 지나가는 거야? 그냥 멈추는 거야? 어 진짜 이렇게 못 지나가네 개웃기네 게임 이거 오 야 왜 이렇게 튼튼해 기다려야 아 이거 막히면은 여기다가 쓰는구나 막혀서 못 나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때리는 게 야 무적도 있네 어 여기 두블린 있어? 어디 있었대? 제 천방을 받아 수정 아 뭐야 지옥 비밀열사 진려 허리끈 이거 빼고 수정이네 아 저거 때리면 풀리는구나 아닌가 그냥 타이밍 맞게 풀린건가? 안녕하세요 장갑의 극대화 피해 증가 확률 증가 피해가 낫겠죠 일단 난 확정으로 극대화가 뜨니까 힘도 40 차이 나고 이걸로 가자 이제 17,000이네 좋아 아 근데 너무 둘 다 쓸데없이 뭐 별 내용도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 똑같고 또 잡는 건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기냐 기분 나쁘게 이건 뭐야 확률 증가 원소 저항 홈이요? 별로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겁니다 어차피 무기 바꿀 것 같고 레벨업 하면은 아이템이 금방금방 바뀌어요 어 굳이 보석 안 박아도 몇 분 지나면 또 새로운 아이템 드랍돼서 바뀌고 이러더라고요 귀찮습니다 굳이 뭐 안 바꿔도
저 투구가 오늘 한 시간 좀 넘게 켰는데 한 세네 번 바뀌었나? 그런 것 같기더라고. 보석이 아깝네요. 보석 아껴뒀다가 합체해서 쓰겠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그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주리라. 패시브로 양손 방패 들 수 있는 걸로 계속 쓰다가 양손 무기로 바꾼 거예요. 데미지 안 들어와서. 굳이 안 써도 이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 뭐야, 어디 가는 거야? 편하네 이거. 고구마. 아 고구마이구나. 첨보네 첨보. 바닥 뭐야 이거 시파란거. 한손 디자인이래? 양손 못지 않은데? 양손보다 더 양손 같은데 오히려?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이 탑에 있는 악마를 좀 누가 진정 저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데미지 너무 낮다 근데. 아이. 뭐야? 왜 끌려가? 이거 무기로 상승되는 폭도 두 배겠지? 데미지 두 배인가? 바람아 백쪽 정의가. 오늘 영상이 하나 있어야지 썸네일이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그 시기 하네. 영상도 없고 말이야. 아, 조금만 하면 하나 만들었고 계속 돌아다니게 하네. 이거 개 짜증나게. 아. 용사 정복자. 용사 정복자. 야야 여기서 배기도 올라간다고. 너무 금방 올려주는 거 아니냐? 아 이거 말이야. 무공력도 두 배나 되네? 두 배가 되니까 데미지가 적게 나오는 거겠구나. 1레벨 차이 나는데 100 차이 나. 힘으로 교환해야겠다 이것도. 얼마 차이 나? 600 차이 나? 그냥 써야겠다. 뭔가 체력 차이도 엄청나나 본데. 그런데 만 차이가 나네 체력이? 야 엄청나네. 이거 쓰죠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나네. 가다 보면 나오겠죠 뭐. 왠지 슬슬 나올 것 같은데 생각하면은 계속 안 나오네. 이거 왜 이렇게 무슨 왜 이렇게 회전 계단 계속 돌려놓는 거냐? 그래도 아까 맞았으면 알아서 빠꾸 해야지. 계속 나와서 범위 저거 계속 말하면서 덤비지도 않아. 반피 한번 됐다고. 쟤 잡고 어차피 그 아주모단인지 나발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남았다는 거네?
보호막 되게 귀찮네. 야, 지금까지 나온 것 중 보호막이 제일 귀찮네. 한 코너 돌면 비슷한 거 또 있네, 진짜. 더럽네, 더러워, 진짜. 세기의 혈통. 수납의 정점. 수납의 정점? 뭔 소리야, 이게? 힘20 높고, 강타. 102, 그렇지! 102 원소저항. 이런 걸 원했다고 102를 달라, 이 말이야. 힘, 방막.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뭐 두 배 차이 나냐? 무슨 같은 양손북인데. 이렇게 가죠. 운전한 것도 두 개나 나왔네? 야, 너무 많이 올려준다. 원소저항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아, 이렇게 방어력처럼 적용되네. 야, 지금 60이랑 99랑 40 차이 나는데 10% 차이 나네? 이거 하나 박으면은 다 10% 가까이 올라가는 거네, 그러면은? 60이 두 개니까? 55도 있고? 오. 오, 좋아 보이는데? 저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 박을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거는 50레벨이니까 여기다 하나 박으면 되겠네. 아, 정인 게 좀 귀찮긴 한데. 엄청 올라가네. 이것도 거진 지금 7% 올라갔네요. 엄청 올라가네. 좋습니다. 양손무기를 들었을 뿐이지 거의 법사야. 번개만 쏘고 말이야. 소리 좀 봐. 구경도 하면서 가야죠. 지금 똑같은 것만 계속 기어나오는데 이거 몇 마리째입니까? 이거 50마리 보지 않았나요? 나 이거 대기 타고 있네. 그래, 이 순간을 기다렸다. 여기서 싸우다 죽을 건가 보다. 이거 좀 볼까? 800 들어오면 안 되지. 체력이 44,000인데 1000. 그게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은데. 때려봐. 보스들 너무 허접하게 만들었어. 나 다리 많다고 잘 도망가네. 지금 먹어주기를 모조리 풀어뜨렸지마. 나 이거 뭐 있다 뭐 있다. 체력이 빠지면 뭐 하네. 어디 갔어? 저기 닿으면 느려지는구나. 근데 어디 갔냐 얘? 여기 있구나. 이걸로 끝날 것 같다? 올! 궁극의 전승, 필살의 단장, 다이아몬드, 다부진 어깨, 깃발무늬, 36만 4천에 만 3천. 오케이. 아즈모다는 자신의 부하들과 모두 가깝지만 키데아는 특히 아끼는 부하다. 욕망의 여제 키데아는 아름다우면서도 당연하게도 지금 끼고 있는 게 더 낫겠죠? 상반신은 자원검수 너무 좋다 저거. 하반신은 거미의 몸이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언제나 죽음만을 말한다. 이거는 뭐 이거 할 때마다 돌려줘야 되나 이렇게? 싱글로 했는데 왜 저거 다 읽어야 되는 거야? 딱히 뭐 없네. 돌아가야겠다. 돌려보내주는 서비스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돌아가면 되나 보네요. 심장부에 있는 아즈모단 처치하라. 절로 가라네. 일로 가는 거야? 일단 먼저 돌아가고. 저렇게도 가지는구나? 클릭하면은
어디 보자. 4만원? 아 이제 들어가네. 죽음의 숨결 60레벨까지 이제. 저게 DLC가 들어가는 부분부터는 숨결이 들어가나 보다. 아, 내 생각에는 반지의 부여 가능. 3천 남았네요. 다음은 뭐야? 투구랑 바지. 아, 투구랑 바지 그럼 여태까지 안 됐어? 아 그랬어? 투구랑 바지 안 됐어? 반지에 부여할 수 있답니다. 50레벨 반지 이거 있네. 뭐 돈은 없지만 한번 속성만 보죠. 야,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닌데. 가시 피해도 내 취향 아닌데 가시 피해를 할까? 보자 뭘로 변하냐. 자원 소모량 감소. 아 자원 소모도 들어가는구나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네. 금화 증가, 가시 피해, 경험치, 군중 제어 효과도 있네? 야 이거 군중 제어 효과도 있어? 없는 게 없구나 아주. 물리 저항. 여기도 제어가 들어가네. 제어가 두 개 들어가네 그럼. 24%도 되는 거네. 자원 소모, 호마나, 체력, 극대화 피해. 결국 왜 넣어놨냐. 약간 좀 저건 관리 것 같은데. 저 영웅 덕에 이제 당신도 좀 쉴 수 있겠어요. 아 나 이제 약간 상점 구경도 아니 구경도 좀 하고 제조도 하고 싶은데 뭔 놈의 게임이 이게. 오늘 새로운 땅을 파러 왔어. 여기 땅바닥에 줍는 게 최고야. 사람이 아니지. 어 근데 한 손 375 준다고? 야, 잘 주었는데 오늘은? 아 근데 너무 좀 그렇다. 어 이거 600이네? 에이 이건 좀 아니지. 나를 설레게 할 만한 그게 아닌데. 민첩이네. 아 나 창 좋아하는데. 도끼가 짱이지 난. 화염 무기 공격력, 무기 공격력? 이거 화염 피해 혹시 내 데미지 들어갈라나? 주문이구나 화염은. 어 웬일로 이제. 어 안녕하세요. 상점이 잘 파냐? 힘으로 바꾸라고요? 돈이 없습니다. 어째 오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말만 해. 방패 껴라, 힘 바꿔라, 무기 공격력으로 바꿔라. 운이 나쁜 친구.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어 만나는 건가? 딱 아줌마다 터치 돼있으니까 이제 만나는 거겠지? 아 그렇게 된 여기 또 비슷한데야 동네. 또 뭐 지옥이겠지 뭐. 시뻘개가지고 말이야. 여긴 좀 잘 보인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여기 단대도 있었네. 이게 있는 게 이게 잘 보이네. 여기 붙어 다녀야겠어. 아 이거 깨면은 이제 사막으로 가. 사막이 되면서 난이도 업이 되나요? 난이도 업하면은 뭐가 넣기려나. 너무 좋아했구나. 근데 써있기로는 사막을 깨면은 난이도 업이 된다는데 아마 다음 것도 깨야 올라가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사막까지가 오리지널이고 오막이 DLC일 것 같거든요. 디아2처럼.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로 사막을 깨야지 난이도 업이 될 것 같아요. 사막에서 갑자기 업될 것 같진 않고 이제 오리지널 바닐라 유저 기준으로 처음 딱 했을 때 사막을 깬 다음에 업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데미지는 몰라도 탱킹력은 안 늘었으면 좋겠어. 너무 귀찮아. 아 솔직히 진행도 뭐 잠못 잡는 거 똑같은데 탱키해지면 짜증나. 홈 3개 박혀있네? 나 지금 힘이 몇이야 그래서. 아 여기 있는 2000이네. 아 힘마다 붙어있구나. 힘마다 1%씩 올라가는 거겠죠? 어 여기 0.00이 이제 소비점이겠지.
난이도 올리는 게 여러분 안 올라갑니다. 몇 번에 눌러봤어요, 여러분. 그 얘기 하는 사람 많았는데 보고 한국어로 써 있는 거 보고 이해했습니다.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랑 난 뭐 버전이 다른지 뭔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거를 산지 얼마 안 돼서 이 게임을 나도 모르겠는데 막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아줌마 나오나 보네. 야, 되게 넓은데 맵이 엄청 넓네요. 아, 이게 내 레벨이구나. 53이. 어, 좀 크네 얘는. 색깔 또렷하고. 내 육신의 영혼 속이 박히면 일구방만은 하나가 된다. 바로 이 몸 안에서 아주 못하니. 원래 그럼 다섯 마리 있었나? 다섯 마리에 벨리알 들어가서 여섯 마리고 얘 합치면 일곱인가? 다 꺼들었어? 어, 됐다 크다. 한번 때려보자. 오, 이상한 거 싸. 오, 유도야. 오, 데미지 센데. 올. 오, 엄청 넓어 범위. 아, 저건 떨어지는 거구나. 아, 이게 바닥에 닿으면은 투사체가 대각선으로 오면서 닿으면 터지네. 패턴 보죠. 내 생각에는 또 순살일 것 같은데. 아니, 아주 못 다니니까 달라나? 벨리알이랑 그렇게 해서. 안다리엘, 듀리엘, 거기다 삼형제에서 아, 다섯 명이. 아, 그래요? 어, 안다리엘이 그렇게 대단한 놈이었구나. 아, 몰랐습니다. 듀리엘은 딱 센 거 느끼는데 안다리엘은 좀 그지기 한 게 있잖아요? 아, 안다리엘도 마지막 아프긴 하던데. 듀리엘 너무 무서웠지. 그냥 닿으면은 첫 맞으면은 진짜 숨도 못 쉬어서. 여기는 약간 그런 게 없어. 다 이게 다냐? 설마 이거 던지고? 이 페이지 같은 게 있는 건가? 때리다 보면? 반피까지 한번 까보죠. 실 달지 않아 내가. 30%까지 까자. 그냥 짜증내. 어, 그만 때려. 오, 나왔어. 뭐 나왔어. 뭘. 군단을 만들고 레이저 쏘네. 야, 눈에서 빔. 눈에서 빔이냐 입에서 빔이냐. 어, 여기 이상한 거 생겼어. 아, 좁아진다 야. 아, 아닌가? 이걸 그만해. 어, 좁아져. 올. 다 맞으니까 죽어. 어? 뭐 장화 나왔다. 나 장화 처음 먹어봅니다. 전설. 어, 이게 영혼을 들어가는 건가 봐. 아, 넣어도 영혼. 아야! 아, 장화. 해냈어요. 레아야, 서둘러라. 아즈모단의 정수를 검은 영혼 속에 가두어라. 아, 내 장화. 아, 뭐 먹여줄 거지? 아, 됐어요. 모든 악을 검은 영혼석 안에 가두리라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영혼석을 파괴하면 영원한 분쟁도 끝입니다. 검은 영혼석을 파괴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의식을 거행해야 하지. 성체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하겠어요. 다행이다. 먹게 해주나 보다. 아, 내 거 내놔. 어딨어 장화. 장화는 저렇게 불빛이 막 올라간다. 아이템 레어도에 따라서 불이 다른가 보네. 그럼 저 엄청 많이 받았네요. 레벨업 한 것 같진 않은데. 아, 무슨 나 했는데 40%밖에 안 올라간 거야? 실망인걸. 이속 12%에 힘 22 올라가고 결사대에 올라간다. 결사대 좋아. 결사대 그거 해야겠다. 활 쏘는 애들. 어, 야, 이제 한손 무기가 400 가까이 돼? 나 오늘 킬 때 양손 무기가 400이었거든요? 388? 아, 왜 이렇게 센 거 주냐고 그랬었는데. 야, 이거 엄청 높네. 힘도 붙어있어, 거기다가. 활력에, 힘에, 피해에, 번개 공격력. 어, 5,000원이니까 바꿀까? 방패가 없긴 하지만. 육대화 피해 증가. 공속 증가. 모든 기술 대기 재사용 시간 감소. 이게 더 낫겠죠? 좀 뭔가 많어. 대화도 있고. 하필 필요 없는데 하면.
경험치 25% 투구해 하면은 투구는 하나 맞춰야겠다. 33인데 레서 데빌이라고 벨리얼이나 아즈모단 같은 애들이 있고 그 위에 프라임 데빌이라고. 아 그래요? 그럼 얘네가 이제 디아블로 형제들이랑 같은 애들이 아니라 디아블로들이 더 위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레서 데빌이 레서 데빌 위에 프라임 데빌이 있다. 그렇군요. 얘네가 그럼 더 약한 애들이네 디아블로들보다. 비슷한 애들도 아니고 그 잡들이었잖아. 아, 야, 100이 준다고? 아, 기껏 바꿔놓으니까 100이 올려주네. 감사합니다. 아니, 올려주는데 뭐라고 할 순 없지? 이건 됐고. 대망의 신발을 보겠습니다. 아, 도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못 바꾸겠다. 형상 변형용 형상. 아, 변환용 형상. 아씨. 이게 뭐야? 축복받은 방패를 주는 피해 10% 증가. 이속 힘 30. 라이사 자매님이 이주간 아첨을 떠 지나간 땅을 불태움. 뭐? 오! 참나 이거 웃기네. 범위 되게 작다. 300%면 데미지 센 거 같은데? 야, 이거 잡몹들 이게 뒤로 빠지면서 스킬 쓸 때 괜찮겠네. 300% 들어가면은. 300%는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야, 이것도 야 500%인데 마음에 듭니다. 바지에다가 두 개 박을 수가 있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네요. 100이 들어가고 있고 100이 쓰니까 내가 기타니까 힘 넣어도 될 것 같다. 원소 저항을 넣을까 그냥? 나 별로 안 아파서 저 넣고 싶지가 않은데 저항은. 철벽의 성체 본부로 돌아가기.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아 설마 이것보다 좋은 거 나오겠어? 설마. 설마 천상의 주먹 나오겠어? 자 갑니다. 어우 뭔가 화려해졌어. 불 지르고 다녀 발에. 전설도 이제 3개고 내 레벨에 맞는 걸로. 뭐야 부간 라바일. 우리의 승리요. 아니 부간이랑 부하랑 어떻게 구분하나요? 오빠의 생각인데. 아드리아와 레아, 티리엘은 어디 있습니까? 성체 무기고에서 모두 환호하고 있어. 어서 가보시오. 무기고에서 환호하고 있다. 홈파인의 인장. 올 필요 없죠? 나 이거 장난하나? 아주 좋은 거 좀 줘봐. 아, 자 지금 말이야 상점이나 돌려볼까? 또 좋은 양손 무기 파는 거 아니야? 양손만 봤습니다. 아 안 바뀌었네 이거는. 380짜리가 나와서 이제는 600, 700짜리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잘만 뜨면은. 야 한 손이 350이야 580. 슬슬 데미지가 밀리는데? 양손이? 야 이거 저번 화까지만 해도 양손 데미지가 한 손 데미지보다 무조건 두 배 가까이 높았거든요. 거의 두 배 넘는 것도 있었고. 야, 자기 같은 레벨 때에서. 물론 이게 스펙 차이가 다 나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두 배까지 안 나는데? 조금씩 밀리나 본데. 아 이래서 양손을 안 쓰나봐. 그 바바리안 쌍수 쓴다는 걸 들었거든요 내가. 쌍수는 고변산이겠지. 능력치도 조금 더 많이 주겠다 그러면은. 이게 400이고 아까 한손 무게가 20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쌍수를 만약 든다 250 정도 된다 500까지 올라가는 거네. 그렇네. 데미지 똑같이 들어가면은 능력 많은 게 낫겠다. 장비를 팔 사람도 필요하니까. 장비를 팔 사람 필요한데 좋은 장비 주는 사람은 없군요. 존엄한 거리 능지. 아 조금 아슬아슬한데. 아 이거 야, 신성 무기 공격력 추가치가 좀 낮네.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같은 동레벨인데. 능지 좀 그래. 아, 노란 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것도. 상점을 보는 맛이 생길 것 같은데 슬슬. 아, 얼마에 있어나. 24,000원 갑시다. 보석은 뭐 사거나 그런 건 없고 일단 보석 박읍시다.
힘은 어차피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아, 이걸로 이제 원소 저항은 아, 100 정도 됐네요. 최저 높은 거는 몇 가지 돼? 45%. 이제 안 죽겠다. 원래 안 죽었는데 뭐 방패 필요도 없네. 여기 있다며. 어디 갔어? 어디 갔어가 아니라 잠깐만. 이 피는 뭐 하자는 플레이냐? 이거는 원래 그 레아가 그 뿜해 가지고 된 거 아니잖아. 계단까지 돼 있는데? 아. 어 뭐야? 레아 일기스님? 영석에서 악마들의 분노가 빠져나오는 걸 보았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 너무 불나니까 좀 거시기하다. 티리엘과 내 친구가 그들에 맞서 싸웠지만 아 옆인 건 봤는데 번쩍번쩍거리고 있잖아요. 마치 안개 속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영혼석이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어서 레아 대화 들으려고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나도 괜찮아지겠지. 하밍도 다 하고. 아들이야, 언제 우리를 배신할 생각을 했지? 숨어해져. 야, 이게 무시무시한 힘에 더럽게 약하다 진짜. 그런데 레오르게 장난 아니다. 그 힘을 꺾어 자기 육신에 담으려고 했어. 어둠의 방랑자로. 그에게서 본 건 바로 디아블로니아스. 그분께 충성을 맹세했지. 드디어 그분의 크나큰 계획이 결실을 맺는군. 아, 레아야. 뭐 좀 잘 좀 싸워보지 그래도. 네 진짜 아버지는 디아블로님이란. 따라 이제 네가 그분의 그릇이 되어. 레아블로는 너무 유명해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워낙 유명해서. 살아났다. 야 근데 저렇게 바뀌어? 한 번에? 더 큰 존재가. 야 잠깐 일고방마가 나와 한 몸이다. 약간 이제 저항하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대악마다 충직한 아들이야. 잘해주었다. 다시 부를 때까지 당분간 물러가 있어라. 진정한 목표를 이제야 이룰 수 있겠구나. 드 높은 천사는 완전히 짓밟을 때가 왔다. 오, 쫓아가네. 계속 말할 줄 알았는데. 내 예상으로는 여기 찌그러져 있다가 네팔렘 어서 쫓아야 돼요 하고 나만 보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기어 들어가네. 놀라서 조금. 아, 내 예상을 깨는 그 용맹한 모습 잘 봤습니다. 천상으로 가는 거구나. 지옥으로 가는 건 줄 알았지 또. 드디어 밝은 데로 가나? 가자. 아, 이렇게 가는 거니?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저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훈련으로도 대비할 수 없죠. 맞아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디아블로 문도 안 닫고 왔네. 따라가겠어. 영상이겠네. 영상 보고 썸네일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천상의 심장부에서도 천사가 공포를 느낄 수 있지. 잠깐만요. 야야야 왜
왜? 아 잠깐만요라고 하고 누르려 그랬는데 누르기 전에 튕겼어. 뭐야? 초능력이야? 참나 이 골 때리네. 야 이거 뭐야? 뭐야? 나 잠깐만요라 그러고 키보드에 손 올리려고 했는데 직전에 튕겼어. 무슨 경우냐 이거는? 뭐냐? 아니 정상이지? 일단 들어가봐. 난이도 한번 보자고요. 사막을 완료해야 된대요. 안됩니다 아직. 아 야 뭐야 나 영상 봐야돼. 나도 영상 처음 보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아 야 이거 다시 해야겠다. 아 쓰레기 게임이네. 골 때리네. 아 잘 잡어 그럼. 까짓 거 한 번 더 잡는다. 어? 까짓 거 한 번 더 잡어. 나 신발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무기 줄지도 모르니까. 사실 무기 좀 갖고 싶었거든요. 잘 됐네요. 어딨어? 아즈모달인지 나발인지 어딨어? 딱 붙자고. 아 그거를 거기서 그걸 그렇게 튕겨버리네. 아 참 이거 빨랐어. 세이브 슈퍼 세이브 좋았어. 이기 잡몹들 따위랑 놀 시간 없다. 아즈모달 약해서 어차피 순살이잖아. 비기 레이저나 먹어. 비기 비기 즐거웠다. 큰 낭만이 우리 앞에 있어. 지나가지 뭐 그냥. 비기 야 어떻게 저기서 막고 있냐 정갈놈들. 강제이트.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나 잠깐만요 하고 화면 내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키보드 손대기 전에 튕겨 진짜로. 뭐지? 아 내가 키보드에 대는 순간 정전기가 나면서 버튼 눌리는 건가? 어리석구나, 내 발레.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렇게 된 거야? 아 이건 건너뛰어. 설마 아니지. 설마 그거 한 번 나온다거나 뭐 그딴 경우는 없겠지? 죽어. 모단이 이렇게 빨리 죽어서 어떡해? 야 이거 완전 쇼킹하다. 이거는 옛날 디아블로2 아이템 녹아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잡는데? 비교도 안 되는데? 뭐야. 아 역시 이트라서 아이템 쓰레기만 나오나봐. 간새끼. 어 저렇게 잔인하게 죽는구나. 여기다 빨려 들어가서 죽는구나. 뚝배기 나옴. 요구 레벨 7 감소. 축복받는 방패로 주는 피해 증가. 필요 없는데? 천벌의 검으로 주는 피해 증가. 이건 가져가자. 어깨가 예쁘네요. 뚜껑도 바꿀까? 그럼 왜 이게 레벨이... 아 7 더 낮게 돼있지?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51인거네. 아, 이벤트 스킵하고요. 스킵하고 막 누르는 것만 보면 되겠네. 아 뭐야 만밖에 안 줘. 5분 1밖에 안 줘. 진짜 똥반 쓰네. 그래도 아즈모단인데 경험치 10% 올랐잖아. 아 치사한 놈들. 더럽다 더러워. 와 야 이게 133이야? 그래서 좀 낮은 거지 뭐. 분해시켜주세요. 저렇게 잡혔냐 잡혀도. 요술사건에? 요술사건 이제 써야 되지 않을까? 요술사가 이거 들고 있네요. 42.
50. 뭐 비교 좀 떠주면 안 되냐 인간적으로? 나 이거 골 때리네. 원소저항 있는 게 낫겠지? 뭐 여태까지 안 죽어서 뭐 얼마나 나은지 모르겠는데 무기도 슬슬 바꿔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쇼핑만 한 번 더 하죠. 아쉽네요. 방금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 새 물건이 들어와. 이렇게 적들에게 아 떠요 그것도? 그렇군요. 이거 더 좋은 안 좋은 물건 파는 거지 이 녀석? 요 녀석 말이야. 아까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새로 밖에 악마가 너무 많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소? 악마가 너무 많소. 아이고 왜 이렇게 낮아? 어디서 400짜리를 갖고 왔어? 아 뭐야 왜 이래? 갑자기 확 약해졌는데? 여기 야가면 안 돼요. 아씨 말이야 디아블로 부활했는데 말이야 좋은 거 좀 줘야지 가시는 길에. 생각에 레벨이라서 세막 간다고 더 좋은 거 줄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 안 나오면 가서 뭐 해야지 뭐 내가 뭐 선택할 거 아니고. 아 발 좀 거슬리네. 능력은 좋은 거 같은데. 우리의 승리요 아들이야. 갑시다. 이것까지 아들이. 스킵하고 이동만 한 이동만 보면 되죠. 이건 보면 되죠. 아 좋아요. 금방 봤네요.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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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누르고 손대 떼. 어, 뒤짐지고 있어. 내가 눌렀어도 스킵 됐을 것 같긴 한데 누르기 전에 돼버려서 내가 황당하네 진짜. 천사가 공포를 느낄 수 있지. 어 눈 좀 봐. 와 번쩍 있는 거 보소. 폼페이 화산 마냥 연방. 오! 아 내 목소리. 오. 숙적이 왔군. 난 숙일 수 없다. 어 멋있게 생겼다. 개 멋있게 생겼다. 어떤 껍질을 쓰고 있더라도 말이다. 너의 본 모습을 드러내라. 디아블로. 어깨도 입 있어. 야, 엄청 센가 보네. 그 일곱 개. 상대도 안 되냐? 야, 저건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저건 좀 아니지 무슨 씨. 소리 한번 질렀다고 저 오버 액션이야 저건 임페디우스가. 제가 한 대 찔리고 무한해서 이렇게 강한 놈이랑 싸워서 이렇게 된 거다. 아, 저건 아니지. 자기만의 합리화를 위해서 저거는 지가 뒤로 뛴 거야. 말도 안 돼 저거는. 사막. 아드리아가 우릴 배신했다. 레아는 세상을 떠났고
그 육신에서 디아블로가 대악마로 다시 태어났다. 지옥의 힘이 그의 부름에 답하고 천상이 타락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린다. 나는 이 악을 정화할 것이다. 영원히. 문 열어놓고 갈만했네. 세네. 임페리우스가 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 어떻게 바로 쫓아왔는데 벌써 이렇게 다 작살나 있냐? 돌아 못 돌아가. 개치사에. 내가 들어오고 입구가 딱 막혔어. 이걸로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다이아몬드 문. 너 살아 있었냐? 도와 도망갔었나? 아직 상처도 재났지 않았다. 천상이 불탄다. 다 네 탓이다, 티. 야, 나도 간지 안 꿀리는데. 한 간지 하는데. 네팔, 저 밑을 봐. 야, 이게 뭐니? 야, 하나 갖고 나오지. 잘 이거 이렇게 잘 사는 동네 살면서 저것도 부러진 거 갖고 있네. 또 한번 좀 싸우고. 나는 이제 저가 죽고 여기 있는 거다. 티 내고 있네 또 저 새끼. 저거 한번 싸웠다고. 아, 창 하나 들고 오면 그걸 까짓거 그냥. 다이아몬드 문은 천상의 빛이 처음 비친 순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게 폐허가 돼버렸군요. 임페리오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문을 부순 건 당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임페리오스를 막고 인간의 편에 섰습니다. 그 대가로 이제 대악마가 천상을 휩쓸었고요. 의혹을 갖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닙니다. 임페리우스는 바보입니다. 그와 똑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겠다면 당신도 바보고요. 그대는 이해 못합니다. 야, 주인공 왜 이렇게 점잖지? 노래하지 않습니다. 티리엘이 훨씬 오래 살지 않았나요? 당연히? 왜 이렇게 어른스럽냐? 티리엘이 애 같고. 나이를 똥꼬목으로 쳐먹었나? 얘는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냐, 티리엘은? 나이 골 때리는 놈이네. 그러고 보니까 내 기억에 디아블로 2에서도 잡혀있지 않았나요? 아, 이상하다. 뭐야? 내가 있는 다들 똑똑히 보아라. 죽기 전에 바로 마지막 장면일 테니. 이스카토, 저 네팔렘을 처치해라. 이스카토. 이스카토. 네팔렘, 니롱 따윈 두렵지 않다. 우리 세계에선 죽은 말이 널 기다린다. 너무 근데 야, 막연한 거 아니야? 야, 솔직히 내가 한두 명이면 이해하겠는데 일곱 명 흡수한 건 좀 막연한데? 걷기만 해도 데미지가 3만이 들어가네? 참나 이거 내 102 데미지가 230인데 불 데미지가 300이야 뭐야. 엄청 많이 나왔네? 아, 나 짭돌 좀 더 소환해봐. 경치 막 먹을 것 같은데, 60인데. 어디 갔어? 자식, 어디 갔어? 여기 있냐? 뭐야, 조금이잖아.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왜 체력 회복하고 왔냐? 개치사하게. 어차피 막고 체력 달아야지 도망가는 거 아니야? 계속 쫓아오다가. 그럼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풀 돌리면? 아, 그냥 숲에 싸우자. 얘도 뭔가 하려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죽여버리면 안 되지. 도망가는 게 좋을 텐데? 아, 야! 아,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워? 도망가지 그냥. 활기찬 발. 반지. 고문서에 따르면 공포의 악마는 제압할 수 없는 적이자 디아블로의 꿈이 육체로 살아난 것이라고 한다. 여기 아래 구멍 뚫려 있는 건가요?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얘네는
그 난간도 없네 그냥. 하긴 천사라서 날아다니니까 떨어질 게 없겠구나. 그렇겠네. 날개도 무슨 에너지 같은 거니까 날개가 다쳐가지고 뭐 떨어지고 그런 것도 없겠네. 야 이게 천사가 길팡충이면은 그냥 바닥에다 담배 던지는 거네. 야 수천 미터 막 고도 높은 데서 막 담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야 왜 시꺼매. 난 운명의 대천사 이태리에 현재와 미래의 일을 운명의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이 나의 일이다. 그러나 그게 네팔렘의 운명은 쓰이지 않았다. 전 운명 따위는 모릅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멍하니 천상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시겠습니까? 아 오늘 사람약 먹었나? 운명을 아, 먹고 바꿀 잤지. 수 있을지도 모르지. 자 서둘러라. 희망의 대천사 아우리엘이 절망의 군주 라카노트에게 사로잡혔다. 아 절망의 군주라는 게 있군요. 아우리엘은 훈련할 겁니다. 아 그러면 천상에도 희망이 돌아오겠죠. 아 맞다 1막 보스가 누구였지? 도살자였구나. 도살자는 그럼 걔가 아니네. 다 디아2에서는 그 거대 악마 들어간 도살자는 그냥 도살자인가 보네. 와 얘 천사들 싸운다. 천사들 짱쎄. TDL만 해. 공속 생각하면 더 센 것 같은데. 천사놈들이 뭐 망치 들고 싸우냐? 데미지가 600 들어가잖아요. DPS는 TDL보다 센 것 같은데 잠몹이어도. 나랑 비교하면 안 되죠, 천사들은. 나는 주인공인데. 사실 쟤네가 더 셀 줄 알았는데 그때 그딴 거 없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아유 발 너무 사기인데? 나는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그냥 알아서 와서 막 밟혀 죽는데 얘네 멍청하게. 오우 야 나 때리는 거 세구나. 얘네 왜 죽었어? 밟고 죽은 거야? 병신. 뭐야? 아무것도 안 누르고 왔다 갔다만 해도 밟고 죽어. 개웃기네. 야. 지나갑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야 내 발자취보다도 약해 요술사. 요술사 뭐야? 요술사 어떡할 거야? 그냥 상대 안 해도 되겠다? 지나가면 알아 죽네 뭐. 야 천상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간통된 천사였어? 얘네 왜 저렇게 싸우냐? 여기 날아가서 여기서 그냥 활 쏘면 되는 거 아니야? 병신 아닙니까? 저거 보세요 저거. 여기서 그냥 활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못 날아다닐 거 아니야? 날개에 뼈로 돼 있으니까. 왜 가서 맞지를 놓고 있어? 뭐했어? 나 왜 묶여있어? 영혼의 남자의 싸움인가 뭐냐 저게. 에이 지나가자. 아 얘 그거구나. 요런 애구나. 아 이거 파란색 먹을 필요가 있나? 아 이거 참. 근데 여기 좋다 마음에 든다 맵이. 여태까지 그 시꺼먼 동네에서 살았어 이제. 뭐야 이거. 어? 뭐 나왔다. 어디 봅시다. 규탄 피해. 아 이 갑바는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솔직히 이거 소모량 감소가 너무 좋아서 다른 거는 안 쓸 것 같은데 한동안 전설 나오지 않나 나는? 20 들어가는 거 너무 사기야. 오벨이야. 그 때문에 개노잼 됐어. 다른 거 쓸 수가 없어. 여러 개 쓰면서 약간 이제 외로 지루함을 달래야 되는데 그냥 개노잼 됐어. 그냥 너무 세서 이것만 쓰게 되잖아. 강제 노잼아. 뭐야 바로 보스야? 네팔렘 네가 운명의 사슬에서 자유로운 줄 아니 만물은 디아블로님 앞에 무릎 꿇으리라.
라카노트. 이름이 허접해 보이지? 때리는 것도 그렇고. 뭐야? 이게 다야? 아, 저거 눈 맞으면 그거네. 이거는 뭐 나온다. 포식자. 아, 신발 때문에 내가 때릴 수가 없네.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설마 내 발자취 맞고 지금 이렇게 단 거야? 걔 병신하냐? 죽여버리자 그냥. 절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가 절망해서 절망인가 봐. 지옥의 그녀를 통해 내 군대가 쏟아져 들어오고, 니놈이 은빛 탑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천상은 이미 무너져 있을 것이다. 원소저항 15주네. 방어도 주고. 올 올 올 잘 나왔는데. 이쁘게 나왔잖아. 왜 얘는 얘가 아우리. 아야, 풀어줄 생각 없었는데. 아, 얘 뭔데 이제 기어 나왔냐 이태리엘. 고맙다 네팔렘. 나는 운명의 두루마리 같은 여기를 이 어지러운 세계. 혹시 얘도 흑인인가? 얼굴 형태까지 나오는데. 그냥 천사가 다 저렇게 나오는 거겠지? 제가 해내겠습니다. 나의 축복이 있으니 이제 디아블로가 퍼뜨린 타락의 기운을 제거했습니다. 디아블로는 그 안에 지옥의 균열을 숨겨놓고. 아, 얘도 균열을 숨겨놓고 소원을 하나 보네요. 닫아야 한다. 개구멍 하나 파놨다 이거네. 개 친다. 디아블로는 천상의 회랑에 절망을 불러왔지만 희망이 돌아왔다. 티리엘도 돌아오리라 생각했지만 아직은 그가 보이지 않는다. 생긴 거 던진에서 디아블로의 지옥 처음을 왜 공허하냐? 혼자서. 나 혼자서 해야 된대. 천사는 전력으로 안 치는 거지. 인정한다. 오, 644 나왔어. 아, 그 데미지 너무 낮다. 천사 중에서 아우리엘이. 오, 이야. 이유가 뭡니까? 희망이 없다면 전부 아무것도 아니. 이거 그냥 가자. 2만 넘네. 데미지 켰을 때보다 두 배 이상 올라갔네요. 너무 버렸어 2만이. 다음에 한 키면은 또 이제 엄청 올라가겠지. 뭐냐 이거는? 아, 천사야? 보물 상자인 줄 알았다. 어둠에 오염된 보물 상자인 줄 알았다. 뭐 저렇게 꽂혀 있냐? 몸이 뚫리고 직사한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자세를 잡기 시작한 거야. 약간 그 있잖아요. 그거 짤로 봤거든요. 그 원피스에서 그 머리 초록색인 애가 그냥 케이크 같은 거에서 굳기 시작할 때 자세 잡는 것처럼 찔리고 죽기 전에 자세를 잡았네. 좀 가능한 있어 보이는 자세를. 품생본사 좋아요. 뭐야? 지옥의 타락이. 원큐에 나온 거야? 다른 분이 있는데? 아, 그런가 보네. 원큐에 나왔나 보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가자. 원소저항 붙어 있다 이 속에. 아, 천상의 주먹으로 돌는 피해. 야.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씨. 아, 왜 천상의 주먹 주냐고 지금. 아, 이거 마음에 들었는데. 아. 아, 씨. 아, 하필이면 장갑도 있는데. 이거 장갑도 있고 손목도 있고 이런 건 안 되나 본데. 여기 어깨도 있는데 이건 천벌의 검인데. 아, 너무한 걸? 아, 이제 애매하게 또 예쁘게 나왔잖아 데미지도. 됐어, 불 좀 거슬려서 솔직히 말해서. 이 악마들은 불타는 지역 중에서도 디아블로가 다스리는 공포의 영역에서. 아이고, 덩치를 다 기어나왔네. 아, 이거 뭐 해피가 필요한 거야? 아, 저렇게 진짜 너무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도 못할 만큼 잘 써먹었는데도 하나도 안 달잖아. 참나 이거 어떡하냐.
난이도 이게 제일 높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일 높은 겁니다. 고수라고 써있잖아, 고수. 이걸 깨야지 올려주는데 내가 그걸 어떡합니까?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블리자드한테 따지세요. 사실 아이도 올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어려운 게임은 없지. 아, 왜 이렇게 화끈하지 때리는 거? 마음에 드는데? 화끈해. 아, 이거 기술 쓰고 싶지가 않네. 그리고 극대화 피해가 되게 잘 바뀌었다 방금. 뭐야 얘는? 아, 맞아보자. 오오 딜 좀 나오는데 물론 느려 터져서 맞을 일 전혀 없을 것 같긴 한데 보이는 데서 죽지. 아이 살아있구나. 오 제법인데 저걸 어떻게 맞을 수가 있냐 저거. 근데 심하네 느린 게 좀. 용감한 어쩌고저쩌고 나무까지 나옴. 아 휩쓸기 13%야? 휩쓸기 쓸까? 아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아니야 나 이거 있지 지금. 이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지. 아 맞아. 아, 휩쓸기도 불 있지 않나? 잠깐만요. 휩쓸기도 내가 알기로 불 피해가 있거든요? 뭐야 이것도 불꽃 입술기 있네. 20 먹어? 야 그럼 7 주는 거네. 13이네? 야, 이걸로 할래 그러면. 근데 힘 붙어있는 거 쓴대. 2700. 너무 심하다 야. 좀 심하네 뚜껑은. 데미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야 아 이런 것도 있군요. 방어도 증가돼. 그거 패시브까지 하면 20초까지 되네? 필요는 없지만 분노 소비량 감소가 제일 좋은데 뭐 안 할 수가 할 필요가 없네. 화끈한데 뭔가 때리는 게? 어울려! 돌이기가 이거라서. 근데 바, 공격력이 좀 후달린다 이제. 한 손 가성비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균열 더럽게 많이 심어놨네. 지나가자마자 들어갔는데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솔직히. 이거 바로 쫓아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세워놨어 어? 아 이거 때리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걸로 해야겠다냐. 20 다는 거 맞죠? 아 좀 뭐가 있어야지 내가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아 그렇네 13 들어가네. 좋아. 다음 정우 누군지 몰라도 그냥 맞아 죽는 거야. 2초 피해긴 한데 데미지 세네. 차이 안 나네. 진노 가성비 생각하면은 얘 걸고 15% 받고 때리면 진짜 셀 것 같다. 어 물론 주먹이 더 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안 꿀릴 것 같네 보는 무관상. 어 예뻐 아주 들어가는 거. 갑시다 2층으로. 나눠. 아이고 천사들 니들이 제거할래? 잘하고. 아 어 이제 그런가 이거는 좀? 운이 나쁜 친구. 오, 야 화끈한데 아주? 아 돌이켄 왜 하필 돌이켄 모션이냐. 저런 이 휩쓸기 모션 도끼면 얼마나 예쁠까. 그냥 도끼로 막 저렇게 쓸어버리면 진짜 행복살텐데 진짜. 왜 하필 돌이켄이야. 돌이켄이 흔들흔들 걸어 짜증난다고. 맛이 어떠냐 간놈. 재미지 이제 많이 들어간다. 2000 들어간다. 열심히 때리면은 제법 들어가겠는데?
타락한 멍을 제거하라고? 너무 번역을 잘 해놔가지고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멍울이 무슨 뜻이지? 아, 그냥 그러더니 하고 뭐 대충 느낌은 오는데 그 어감상의 느낌은 오는데 어, 2층이니까 내려가는 거 아니겠지 아마? 천상이라서 내려가는 게 2층이라던가 이런 어, 예. 뉴턴 쌍 뺨딱 때리는 그런 법칙 없겠죠? 와 됐다 세 보인다. 기다려야. 그래봤자 이거 맞으면 죽는 건 똑같긴 한데.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까. 아 진노가 칠 낮아지니까 거의 만다는 수준으로 보이네 보기에는. 어 좋아. 왜 이렇게 평타 극대가 잘 뜨냐? 이상한데 뭔가? 너무 잘 뜨는데? 잠깐만요. 9%잖아. 아 내가 그 반지 때문인가? 극대 확정 반지 때문에? 잘 터져 불안하게. 야 이 깎거를 여태까지 때리고 있었어? 이제 고통은 끝났어. 얘는 친구 시체 저게 찔려있어도 안 구해주네. 독한 놈들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아 이거 있었구나. 어 이거 뭐야? 개멋있게 생겼다 야. 야 어떻게 대검을 눌렀는데 철퇴가 나오냐? 야 믿을 수가 없다 진짜.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다음 막인데 철벽의 성체야 또 여기는. 아 갈아버려 그냥 안 써. 새로운 무기를 원한다. 그분이 돌아왔어. 믿어줘. 천상의 난 땅을 파러 왔소.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나면 사람이 아니지. 웃기다 허접하냐? 와 이 이게 철퇴라고? 아무리 봐도 그냥 나무 조각인데? 아니, 사기 막 치네 게임 이거. 장문합이 한손 좀 한번 써야 되나? 야 한손 되게 좋다. 갈수록 한손이 좋은데? 아 물론 당연히 양손이 세긴 한데 그게 안 꿀린다? DPS 놓고 보면은 이제 안 꿀리겠어. 방패 효율성도 있고. 만들고 돈은 안 돼. 한 450짜리가 만약 나오면은 써야겠다. 나올진 모르겠는데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그럼 건방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우리 건방이 더 셀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은. 15%의 휩쓸기도 들어가잖아요. 열심히 싸운다 걔. 아 감소할 것도 없는데 너무 센데? 13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반으로 만든 천주 계속 쓰는 수준이야. 데미지 상승까지 붙어있는데. 나 이거 평타가 필요 없잖아. 이제 묶이고 있지? 경각심. 쓸기. 야 어떻게 된 거지, 베비? 아 여기가 2층이고 여기서 멍을 제거하는 게 퀘스트구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 그렇네. 뭐야? 대사용 대기.
그때 인간, 그것도 고대의 강력한 전사들이었다. 그러나 영혼의 어둠이 깃들어 있었기에 증오의 군중 메피스토에게 속아 그를 섬기게 되었다. 아, 메피스토가 내뿜는 노기로 인해 원래 휴먼이었는데 메피스토한테 NTR 당했다 그런 건가 보네. 이글거리는 망령의 모습이 되었다. 마인 베지터네. 이제 모두 흐릿해. 이거 깨면서 균열 수직으로 써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써 있는데 2층까지만 보고 아 올라가는 거구나 이런 계속 따돌아다니고 있었어. 아, 이게 다 수면제라 그럽니다.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설마 또 여기서 이걸 잡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디아블로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이걸 또 때리고 잡을 줄 몰랐지. 기둥 아르바돈. 귀찮게 만든 거네 사실상. 복불복 아니야? 아까 한 방에 나왔는데 개치사하네. 뒤에서 한 방에 나오는 게 좋아. 초반에 한 방에 나오는 것보다. 이리 와. 어디가 망나니? 망나니 녀석. 생명력이 필요해. 뭐야? 자꾸 떨어져. 떠돌이 회. 디아블로를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천사들조차 몰락할지 몰라요. 축복의 망치. 그건 정말 끔찍한 결말이겠죠. 강타. 슬기 좋은데. 공격이 예뻐 아주. 심플한 게 소비도 적. 마음에 들어. 천사를 거부하는 자. 쟤한테 거부한다는 선택지가 있나? 그냥 천사가 쟤를 죽이니까 거부한다는 건가? 죽지 않겠다는 약간 그런 의지 표명? 왼쪽인가 본데? 아, 불편하네. 뭔가 너무 개급발인데? 3층 있겠지? 3층 잘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유령 같은 존재가 응축된 아, 가두는 거였어요?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한. 그 언어를 막 창조했네요.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라 주장하는 학자들. 뭐 어디서 있어? 아, 인간에서 좀 나오면 좋겠는데. 기다려야 돼. 방심하고 있는 사냥감을 칠시. 나를 왜 거부했어? 뭐야? 이리 와. 진노가 더 필요해. 레이저라 먹어! 이거 자꾸 터져. 아, 이거 입어보고 싶은데. 오, 생각보다 별로다. 아, 이게 디자인 조금만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작게 보면 또 예뻐요. 코트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 야, 휩쓸기 추가 10%라고? 갑자기 왜 이렇게 잘 주지 불안하게? 뭐 시키려고? 아 뭐야, 이쁜진이잖아. 스킨 바꾸는 거요? 아 이건가? 아씨 마 세상에 이럴 수가 없구만. 언제나 그랬듯이 너무 늦었다. 완전 지옥 같아. 균열의 눈을 파괴하라. 이제 균열을 파괴해서 악마가 못 나오게 한 좋은가 보다. 여기가 그게 아직 골칫덩이 고치 골칫덩이 유아 골칫덩이
압력 방패. 한 손 슬슬 받아야겠는데. 만약 쓸 거면은 정말로. 그쵸? 낙규 들어가 있고요. 데미지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조금 흥미네. 고무적인 휩쓸기. 희생. 어, 레벨업 했네. 아, 이거? 아. 좀 웃긴다. 방어도를 휩쓸기 공격 20% 증가시킨다는 거 당연히 내 방어도겠지만 약간 어감도를 그 느낌이 상대가 세질 것 같은 저 느낌.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오랜만에 제작이나도 해볼까요? 레벨도 이제 55이니까 가죠 그러면은. 마을로 돌아가.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쇼핑을 하고 싶은 나머지 진실에서 눈을 돌리고 있었어. 양손도 있고 한 손도 있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쓰죠. 56. 아, 재수없게 56이네요. 58. 57. 55. 여기 있다. 근데 왜 너 한시 144냐? 참나 골 때리네. 야, 144 들어가도 280이잖아. 뭐지? 왜 이렇게 낮지? 아 잠깐, 왜 이렇게 낮아? 양손 일단 봐. 양손 보기만 해. 괜히 업글 달았네 이거. 잠깐, 522에서 500이 붙으면은 1000이야? 아니겠지? 그냥 저거. 아 모르겠다.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안 될 것 같은데? 어, 제작하면 변해도 저렇게까지 안 세져요. 두 배까지 안 세집니다. 어, 내가 원하던 것보다 많이 낮은데? 많이 후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150 차이 나네, 이거. 하나, 이거. 레벨 4 차이 나는데? 어, 나는 한 손은 이제 400 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써먹으려면은. 지금 이제 내 무기를 바꿀 때가 됐기 때문에 그까지 감안을 하면은 1레벨에 엄청나게 데미지가 올랐기 때문에 무궁 200 붙어도 낮아요. 어 200이 붙어도 그쵸? 400이 안되죠 그러면은. 좀 그렇네. 아 이거는 뭐 이제 DPS가 빠른 거니까 그렇다 쳐도 도검 조금만 아니라 뭐였지? 도끼였나? 1.3이라 빠른데 근데 뭐 속도도 붙고. 근데 이게 200 붙어도 340이면은 판매하는 거랑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일단은 만들죠? 어 금방 서도 만들겠습니다. 일단 껴봐. 모르지 또 막상 보면은. 아 16,000이라고? 아 잠깐만. 또 많이 낮은데? 어 DPS는 높아야 되는데. 어 DPS는 높아야 돼요. 왜냐면 스킬 데미지가 훨씬 낮기 때문에 DPS가 훨씬 높아야 되는데. 아 이거 그 평균보다 더 낫네 생각하는 것보다. 판매용이 더 센데? 아, 양손 방패 들 거면 그냥 양손 드는 게 약간 좋아서요. 이게 더 낫네. 능지 차이가 난다. 아 참 이거. 야, 이거 2레벨 낮은데 심지어 요 레벨. 아 이거 좀 그렇다. 안 되지 이거는. 너 양손인데 330이라고? 아 무기 데미지가 안 붙어 있구나. 마법으로 돌려도 의미가 없죠 보면은. 그쵸? 마법으로 돌려서 한 340 더 붙어서 뭐합니까? 아 그쵸? 아, 좀 약해. 아, 이거 조금 그런데.
이거 참 바꿀 때가 아직 안 된 건가 내가 무기를? 제조가 너무 약해서 제조가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셌었는데. 젊은 칼데로스 사령관 정의의 힘을 보여주면 악마놈들이 달아날 거라 생각한다. 내일 진지에서 심지어 이제 파는 게 더 셉니다. 파는 게 가끔 더 센 거 잡히더라고요. 말리지 않겠지만 내 부하들을 데려간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무 내 거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아, 어떻게 무슨 자 다 뭐 부두술사 법사 이런 거 나오냐? 독하네 얘네도 참. 일단 가서 써보죠. 심지어 열성을 들었는데 경각심에서 방어력 그 이걸 한 건데 힘도 여기 붙어 있거든요. 힘에서 지금 힘이 500이 올라갔어요. 512. 지금 힘이 아예 없고. 너무 심한데 이거는 좀 빠르긴 하다. 휩쓸기도 빠른가? 휩쓸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빠르긴 한 것 같긴 한데 엄청 빠르진 않네. 데미지 나쁘지 않다. 공속하면 얼마나 와? 잠깐만. 독한 묶어놓고 때리네 이 새끼. 이거 제법인데 이렇게 하면 또 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은근히 망치면 꽤 튼튼해서. 아니 여기서 나오는 건 스타일 다 저... 야 활력에 생명력 붙어있는데 15%라 5% 더 증가한다고? 이건 껴야 돼. 야 같은 무기들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뭐 이거야? 방패 홈에다가 뭐 박아도 너무 차이 큰데 이러면. 뭐야 아우리엘의 샤오문을 통해 지옥의 균열을 빠져나가기. 조금만 한 5분만 빨리 와서 혼자서 다 밀어버렸으면 안 됐던 거냐? 뭔 놈의 천사들이 이렇게 악해. 이 정도면 꽤 잘 잡힌 것 같은데 심지어 능력도. 무기오미 이거가 무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박아도 이거 별로 안 세요. 60 박아도 애초에 무기 저기 그냥 장비적이기 때문에 기타로 들어가면 돼. 기타로 제일 센 거 지금 박아봤자 힘 40이라서 택도 없어요? 앞뒤 짱이다. 마부로 무기 돌려도 소용없어요. 주먹을 달고 박으라고 무기에? 그래도 마부로 구멍 단다고 해서 데미지 500 차이가 메꿔질 것 같지 않은데 지금 힘도 지금 힘이 500이 더 높은 상태에서 지금 데미지 차이가 나는 거라서. 그치 2700이죠? 아까 거의 뭐 2100이었는데 저래서 절로 가야 되네? 전혀 안 보여요. 네 마땅히 달 게 없습니다. 그쵸? 무공으로 60 박아도 저 410인데 힘 이렇게 올라가서 난 솔직히 말해서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앞뒤 낮아도. 왜냐면 이제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1에 1.3인데 송구속이 또 박혀 있잖아요 열성으로. 열성 15%가 어떻게 들어가나. 1.15로 들어가나? 그럼 별로네. 아 나는 이거 약간 이제 무기 앞뒤를 생각해서 넣은건데 앞뒤가 많이 안뜨네. 생각보다 많이 약하네. TDL 어디서 저 놀고 있나 했더니 여기 있었어요? TDL? 아... TDL 친구야 다시 함께 싸울 준비가 다 해결해 놓으니까 함께 싸우겠대. 절망에 무릎 꿇더니 제 실수였습니다. 아직 승산이 있다는 걸 당신이 보여주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디아블로가 은빛탑으로 향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간은 매일 죽음과 어둠을 마주하면서 뭘 어디서 또 뭘 알고 온 거냐 얘는. 용기를 찾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이 되요. 야 말도 안 돼. 야, 힘 250이 더 붙어 있는데 역시 방패가 그다지 이 방패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라 생존력 켜줄 필요가 없지.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데 지금 나한테 날 죽일 정도가 안 들어오는데 너무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데 뭐
지금 바지 바꿔서 특수 데미지도 17% 더 감소되거든 전체적으로 거의. 필요가 없어 불어. 광신할까? 광신 차라리? 아 근데 휩쓸기를 쓸 거라서 광신이 필요가 없네. 무기를 교체해서 힘을 다는 게 오히려 잘 거든. 아 조금 거시기 하네. 아 달 거 없나? 데미지 쪽이 별로 없어. 방패 관련이라서 결사대. 결사대를 쓸까? 아 근데 휩쓸기로 돼 있어서 휩쓸기 피해 자체가 지금 보너스가 25%인데 결사대 20% 때문에 결사대를 쓸 수는 없지. 화염에 이제 제한 것도 있고. 뭐 해야 되지? 경갑 좀 해야겠다 그냥. 불사도 괜찮은데. 데미지가 딱히 없어. 가시 50%. 가시는 내가 아예 안 찍어놔서 가시는 아예 안 될 것 같고. 두 개 하나인데 어차피 양손만 쓸 거면 경갑심이 낫겠지. 아. 분쇄, 힙쓸, 강철 피부. 가시가 안 찍혔어요 지금. 내가 아마 아이템으로 좀 주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가시가 지금 200이라서 DPS가 지금 21,000인데 가시가 200에서 50% 올라가서 300조도 이게 퍼센트로 반사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퍼센트로 반사해도 안 되겠구나. 내가 때리는 게 하나가 지금 내가 즉사할 정도 들어와도 가시 피해가 들어가도 안 되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아 오늘 보내기 전에 좀 스펙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스펙업을 하자.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수정 주량인지 뭔지 몰라도 악마를 펠려면 스펙업이 필요하다. 한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대형 무기를 하나 만들자. 도검이랑 지금 그것만 되죠. 혹시 모르지 또 양손 더 잘 나올지도 모르고. 양손 도검 55가 되거든요 지금. 아 너무 차이가 큰 것 같긴 한데 양손 무기가 더 느리네. 아니 돌이끼가 진짜 빠르구나. 54고 이건 450. 아, 양손 도검을 한번 만들어보죠. 어딨냐 양손도검. 여기구나. 대국도 한번 만들어보죠. 800까지는 안되네 이거.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이거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아 근데 공속 너무 낮게 잡혔네. 적중 생명력을 빼고 경험치 많이 잡혔네. 적중 생명력을 빼고 여기다 힘을 박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보죠. 일단은 바꾸고요. 24,000 힘만 박으면은 디아블로 소마딘 되는 건가? 소마 질딘처럼? 간지 뿜뿜? 이게 힘이 되니? 힘이 되네? 피해도 되네? 아... 너는? 얘네 두 개는 할 필요가 없다. 공속 비전 공격력 이게 420까지 뜨는데 지금 이렇게 뜬 거야? 아... 하려면 힘을 해야지 그래도. 와 2만원 너무 비싸다 인간적으로. 잠깐만 야 400 올라갔잖아. 아 너무하네. 야 한번 더. 아 300은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360은 어디까지. 일단 이걸로 하는 건 확정이고. 아 좀 심했네. 그래도 28,000. 와 아까보다 12,000이 높네. 16,000이었는데 28,000이네. 아, 다른 건 갈죠.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좀 내 취향이 아니긴 한데. 아 근데 새로 하나 만들 걸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고 만들 건 많이 남았는데. 시연 뭔가 드는 것도 그렇고 좀 있어 보이는데 역시 소마딘이지. 뭘 주냐 또 기분 나쁘게. 350이잖아 또 단돈데.
한돈데 350이라뇨 뭐야. 피리엘 힘 좀 보자. 아 뭐야. 오. 아 세곤 뽑았는데 지금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야? 딥슬기 모션 때문에 좀 그렇다. 범인데 신경 쓸 것도 없다. 이건 그대의 싸움이다. 내 판단. 그대의 힘은 딜리엘이 예정한다. 오 12만 10만 아까부터 좀 낫네요. 뭔가 힘을 딱 주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천사들이랑 같이 꺼야지. 임페리우스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야 너 검이 되게 약간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아 보라색 좀 너무 얍삽하게 생겼잖아. 역시 전사의 검의 색깔은 아니야. 초록색이랑 보라색은 차라리 파랑색이던가. 보라색도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그렇네. 조금 독스럽네. 아 이건 전사의 검이 아닌데? 도적의 단검을 키워놓은 것 듯한 느낌인데? 플랑베르주라서 또? 아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왜 하필 비전이냐? 디아블로가 저지른 다음에 뭐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검 새로 뽑았고요. 데미지 3만까지 나올 것 같아. 잘 뽑으면은 비전 무기 공격력이랑 힘이랑 공속도 지금 최저 박혔거든요? 공속 대신 피해 박히면 더 박힐 것 같아 생각에는. 들어가면은 지금 공속이 지금 1.13이거든요? 아까 한손 도끼가 1.15였나? 1.3이었나? 아 도리끼가 1.15였지. 아 피해 들어가는 게 더 셀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3만까지 나왔을 것 같은데 아깝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에 이어서 가죠. 아, 재밌었고요. 전 양손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중에 가면은 뭐 엄청 뭐 해서 만렙 찍고 한참 하다 보면은 뭐 더 뭐 필요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쵸? 지금 뭐 죽을 만큼 아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데미지가 더 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딱히 뭐 세트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역시 양손 무기는 양손으로 들어야지. 아니 너무 검 디자인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뿅